큐 액션. 자, 첫 번째 사연자 혜니님하고 한번 연결을 해볼 건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혜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뭐잘 지냈습니다. 아, 네. 맨날 똑같은 안부 인사지만 이렇게 또 반갑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니, 근데 어떻게 감기 안 걸리셨어요? 감기 때문에 환장하겠어요. 목이 다 갈라지고 막 아, 그래요? 아, 시우님도 목소리가 막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 저 지금 일어나가지고. 아예. 네네네. 그래서 지금 목이 좀 잠겨 있습니다. 저는 감기는 안 걸렸고, 네. 아무튼, 잠이 곧 깨겠죠. 혜니님. 아니, 근데 요즘에 혜니님 사연, 나름 그냥 보증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듣기 되게 좋아요. 다행이네요. 제가 말재주가 없어갖고 걱정했었는데 사투리고 이러니까 아마 절반은 못 알아들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아니요.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나는 괜찮으세요. I'm okay. 이번 주에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저희 동생이 제주도에 살때방 한가운데로 이제 귀신이 지나다니는 길이 나 있었잖아요. 그 방에서 살면서 한 5년 동안 살면서 가위를 진짜 많이 눌렸는데 그중에 이제 동생이 말하기를 탑 5에 든다 하는 것 중에 제일 무서웠던 가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한번 이야기 들어볼 테니까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은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액션. 동생이 제주도에서 살때 가위를 되게 많이 눌렸거든요. 그런 일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거는 좀 동생이 느끼기엔 정말 무서웠던 가위입니다. 이렇게 가위도 눌리고 어영부영 살다 보니까 동생은 이제 제주도 있으면서 일은 일대로 힘들고 고된데 연봉 협상은 잘안 되고 갈수록 잘안 풀리는 느낌이 많이 들더래. 한 5년을 살면서 처음에 갈 때는 참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몸도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뭐 일도 잘안 되고 이직을 하려면 번번이 자꾸 이제 미끄러지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안 되겠다. 이제 진짜로 이직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내 여기 진짜 무조건 뜬다 라는 결심을 했던 가위에 눌린 게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어요. 근데 그때 좀 달랐대요. 보통 이제 벽을 보고 있으면은 벽이 보이고, 그러니까 눈 감고 자도 가위에 눌려도 우리 보이잖아요. 그래서 벽을 보고 있으면 벽에서 나오는 얼굴이 보이는 거고, 천장을 보면 천장에서 얼굴이 내려오던가, 머리맡에서 얼굴이 내려오던가, 보는 방향대로만 보여야 되는데, 그날은 벽 쪽을 보고, 방 안쪽을 등을 쥐고 자고 있었는데, 내등 뒤에 방 바닥이 보였대요. 그 방에 TV가 있고, 침대가 있고, 그 사이에 앉은뱅이 상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쓰는데, 그날 일이 많아서 그냥 펼쳐놓고 그냥 잤대요. 펼쳐놓고 이제 그 자리가, 분명히 내등 뒤인데 그 자리는 그게 보이더래요. 근데, 거기 봤는데 웬 여자가 긴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거기 등 돌린 채로 탁자에 걸터앉아 있더래요. 허리까지 온긴 머리인데 웨이브가 좀 약하게 구불구불 있는 그런 머리였대요. 동생이 그 여자를 딱 봤는데 보는 순간 와, 저 여자가 뒤돌아보고 내 쳐다보면 진짜 진짜로 주옥되는 거다 이런 느낌이 팍 들었대요. 아무런 뭐 그런 소리도 없었고 가만 앉아있기만 하는데도 느낌이라는 게 느낌이 와저 여자 뒤돌면 진짜 끝장이다 내 진짜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진짜 제발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라 막 빌다시피 막 빌고 있었는데 창을 그렇게 막 빌고 막 눈물이 줄줄 나는데 돌아눕지도 못하겠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에서 하얀 강아지가 왈왈왈왈 막 짖는 거예요. 정말 사납게 왈왈왈왈왈 막 짖더래요. 그렇게 짖는데도 그 여자 발치에서 여자를 보고 계속 짖는 거예요. 막 짖는데 걔가 얼마나 짖는지 막피 토할 정도로 짖는다, 걔는. 미친 듯이 짖는 거예요. 걔가 쉬지도 않고. 그런데도 그 여자는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정말 한참 있다가 슬그머니 일어나더니만 걔랑 같이 창문으로 이렇게 서황 나가더래요. 그제서야 이제 동생은 일어났는데, 온몸이 흠뻑 젖어가지고, 막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가지고, 번들번들번들 하고, 그래갖고 너무 무서워서 뒤를 돌아보지를 못하겠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싹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대요. 아무것도 없고, 그날 그냥 그렇게 뻘딱 밤을 새고,
이제 출근을 했죠. 그때 이제 출근하고 제일 먼저 했는 일이 퇴사 자리 알아보는 거. 이 여자를 보고 난 다음부터 나더 이상은 그 방에서도 자기 싫고 이 회사에도 진짜 더 이상은 있기 싫다. 그렇고 그때 막 급하게 막 여기저기 이력서 뿌리고 모집하는 데 알아보고 막 했단 말이야. 했는데도 또 번번이 떨어지고 그때부터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고 차 사고 나고 한 1년 동안 정말 힘들다가 진짜 거의 한 1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겨우 이제 돼가지고 그때 그렇게 이직을 해서 서울로 갔죠. 그 이후로는 뭐 자잘하게 귀신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 여자만큼 무서웠던 귀신 5년 동안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었대. 동생이 과외 눌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말고도 회사 사람들이 본 귀신이 있는데 그 이야기도 잠깐 곁들이자면은 그 회사 건물이 두 동이거든요. 회사 건물이 있고 기역자 모양으로 해서 중간에 이제 위쪽에 있는 게 기숙사고 아래쪽에 있는 기둥이 그 회사 건물인데 그 꺾이는 부분은 공터거든요. 그 공터가 있고 그 회사 건물 쪽 있는 거기 옆이 오르막길인데 오르막길 옆으로는 절벽이고 쑥 들어가서 건물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지형인데 야근하고 퇴근하시던 분이 이제 주차장에 차를 빼려고 가는데 뒤통수가 쎄하더래요. 뒤돌아보기는 진짜 싫은데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차에 타가지고 룸미를 이렇게 돌려서 봤대요. 그 비탈길곡이 움푹 파여 있는 곳에 풀들이 막나 있어서 사람은 서 있는 건 절대 안 되고 새도 참새가 겨우앉을까 그럴 거예요. 풀도 약하고. 근데 거기에 한 10살 되는 꼬맹이가 똑바른 정자세로 차라태가 딱 서가지고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백미로 그 거울 안에 정말 작게 보이는데 그 눈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질 만큼 빤히 보고 있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룸미를 휙 돌리고 막 벌벌벌벌 떨고 있다가 어쨌거나 집에는 가야 하니까 집에 가자 싶어가지고 룸미를 살살 돌려가지고 확인했는데 없더래요. 어? 내가 잘못 봤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벌벌 떨면서 이렇게 손을 빼가서 돌리는데 건물 두 개가 맞대고 있는 그 공터. 그 공터 건물 틈 사이에서 아까 그 애가 또 서가 쳐다보고 있더래. 라이트가 싹 스쳐가는데 딱 보이는데 반투명하게 싹 라이트가 통과하는 그게 보이더라. 그분 무슨 정신으로 집에 갔는지도 모르겠고 집에 가서 불이란 불은 다 켜놓고 한숨도 못 자고 날밤에 꽉딱 새고 출근했대요. 그 출근하고 저희 동생이 워낙에 가위 눌리고 꿈꾸고 막 이런 일이 많으니까 엄마가 이제 비방 같은 걸 많이 해줬어요. 그게 회사에 소문 나갔고 동생 별명이 보살이었거든요. 보살님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커피 한 잔을 슥 타가지고 이제 커피를 슥 타주면서 보살님인데 어제 이런 거 봤는데 못 가요. 그 동생이 아무 생각 없이 아 그거 귀신이요 이랬대요. 동료분은 커피를 들고 있던 커피가 종이컵이 덜덜덜덜덜 떨려가 막 그게 넘칠 만큼 막 덜덜덜 떨면서 막 덩치는 곤만한 사람이 막 울라 그러대요. 그 동생이 막 급하게 막 아니 해코지 하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날 우연히 모습이 보였던 것뿐이다. 많이 피곤하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걔 아무래도 우리 집에 있는 걔지 싶다. 그 공터 쪽이면 우리 집 쪽이니까 자기 방 기숙사 방 쪽이니까 걔 내랑 잘 살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달래줬대요. 그렇게 이제 회사분들이 종종 꿈 해몽도 묻고 아니면 뭐 이상한 폴터가이스트 현상 기숙사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동생한테 물어보고 그럼 동생이 엄마랑 저한테 이제 물어보고 뭐 비방법 같은 거지 우리 민간에서 흔히 할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복숭아 가지를 건다거나 염주라던가 뭐 소금 단지를 놓는다거나 뭐 이런 거 간단한 거뭐 그런 거좀 도와주고 있는데 근데 사실상 거기 사람들이 꿈을 꾼다거나 뭐 현상을 겪는다거나 해서 큰 위험이나 일은 생긴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자잘하게 워낙에 많으니까 뭐 탕비실을 다 퇴근하고 혼자 남았는데 탕비실에서 과자 봉지가 부스럭부스럭 한다던가 아니면 커피잔을 티스푼으로 탕탕탕 두드리는 소리 뭐 아니면 자동문이 버튼식인데 버튼을 눌러야 열리는 자동문인데 갑자기 저절로 스르릉 열렸다가 닫힌다든지 사무실로 전화가 들어왔는데 자동응답기가 켜지거나 응답기가 켜졌는데 응답기 소리가 안 나거나 뭐 의자가 돌거나 혼자 움직이거나 키보드 소리 나거나 발소리 나거나 이런 거는 그 회사뿐만 아니라 그 주변 어디에서도 쉽게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때 그 얘기를 동생한테 한창 듣고 그때 시원님이 제주도 계실 때 제가 라이브로 한번 라이브 하실 때좀 가달라 그냥 막 했었는데 그때 시원님 씹었어요. 이상입니다. 네, 혜인님 이야기 일단 잘 들었고, 아, 제주도 가달라고 했을 때 제가 씹은 게 아니고요. 네, 아니, 진짜로, 뭐지? 아니요, 시원님이 그때 공항으로 돌아와야 할 타이밍이었던가, 그때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고 이동수단 때문에 그때 잠깐 어디 편의점에서 기다리실 때였어요. 정반대 쪽이었던 걸로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못 가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남겨주시면 갈수 있죠. 거기 근데 그, 사람 사는 집이잖아요.
회사고 기숙사고 그 주변에 뭐가 좀 많아요. 그리고 이미 동생이 퇴사를 해버려서 지금 와서는 부탁드리기 좀 그렇죠. 그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다가다 뭐 지나가다 보면 제주도에 대한 혹여라도 좀 뭔가 무서운 썰 같은 거 혹여라도 뭔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 이런저런 썰들을 들어보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이게 진짜 다각도적인 표현이 좀 있는 것 같아. 다른 썰하고 좀 다르게. 사실 이런 얘기를 시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아무도 안 믿어요. 아니, 저는 안 믿기보다는, 왜좀 뭐지? 뭐라 그러지? 좀 궁금증. 그런 것도 있죠? 예.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귀신 얘기는 항상 어려워요, 저희는. 맞아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정답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아무튼, 우리 혜니님에 대한, 제주도에 대한 영가의 썰, 가위에 눌린 썰. 아니, 혜니님의 동생이죠. 동생의 가위 네, 눌린 썰. 동생.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때뭐 하세요? 크리스마스 때 죄송합니다. 해봐야죠. 아니, 근데, 네. 진짜 요즘에는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뭐 다들 뭐좀 위축된 모습이다. 그렇게 뭐 많이 기쁘지 않다. 옛날처럼 신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환경이 변하고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또 느껴지는 게 다를 테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크리스마스를 더 기다리고 행복해 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면 그건 맞아요. 많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좀 뭔가 지쳐있고, 그냥 뭐 똑같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맞아요, 맞아요. 별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나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 전 되게 기쁘거든요. 맞아요. 크리스마스 완전 좋아하고. 아, 그래요? 저는 크리스마스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좋아요. 산타가 돼야 하잖아요. 그래도 좋아요. 여튼 우리 혜니님 다음 주에 만나 볼수 있으면 만나 뵙고 크리스마스 이제 또 12월 달에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는 날이잖아요. 네. 항상 행복한 12월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혜니 그럼 푹 쉬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다음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잘 네. 지내셨어요? 저번 주그 사연 끝나고 나서, 네네. 끝나자마자, 이제 방송 끝나고 나자마자 병원을, 24시간 하는 병원을 갔다 왔는데, 네. 그때 코로나 확진을 받고, 코로나? 네, 지금 격리 해제된 지 지금 1시간 됐어요. 네, 이제 어쩐지 내가 목이 많이 안 좋더라, 그거 하고 나서. 목은 원래 제가 알레르기 비염이 좀 심해요. 그래서 코로 잘 숨을 못 쉬어요. 호흡이 잘려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할머니 게다가 이제는 니코틴이 좀 많이 피다 보니까. 어땠어요? 되게 많이 아팠나요? 이번에 코로나 엄청 심하다는데. 이제는 콧물이 나거나 아니면 뭐 목이 아프거나 기침을 하는 건 없었어요. 그냥 조금 이제 미열이 계속 있다 없다 하다가 이제는 오한이 조금 심하더라고요. 오하니. 네. 그래도 나서도 다행이에요. 진짜 쾌차하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지금 후유증으로 이제는 입술에 그 포진이 다 퍼져서 입술이 지금 다 터져가지고, 네, 조금 힘들더라고요. 먹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이거 닉네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좀 약간 좀 뭔가 되게 많이 약해지신 거, 쇠약해지신 거 같은데. 제가 그래서 조금 네. 궁금한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저번 주에 제가 그 사연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시원님이 이제는 괜찮냐고, 그 후에 이제는 괜찮냐고, 이제 물으셨을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차마 얘기를 못한 게 있는데, 네.
제가 그 사건 있고 나서 삼재도 있었지만은 교통사고도 한번 나고 그 해에 수술만 해도 3번에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시술 한 번에 이제는 올해 삼재가 끝났음에도 외출만 하면 계속 피를 보거나 아니면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이번에 또 양쪽 팔목을 또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는 감기 몸살에다가 이번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까지 걸려버리니까는 이게 그 기운의 영향력인지 아니면 삼재의 영향력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몸이 진짜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집도 문제가 있어요. 닉네임을 그럼 네. 쇠지라는 할머니로 바꿔보시는 거 어때요? 그럴까요? 예, 네, 아니면 피지컬 할머니. 그래야 되나, 정말. 그래서 지금, 몸이 이렇게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계속 외출을 못 하겠더라고요. 와, 근데 진짜 이게 안 좋은 일이 왜그 거기서부터 계속 생겼지?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내가 저번 사연 때도 나쁜 짓을 한게 아닌데 왜 그렇게 됐을까? 네. 걔가 양밥 던졌나? 그 여자 때문은 아니고, 우리가 흉가를 가면은 그안 좋은 기운이 이제 묻어서 오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는 여기 그 고양이를 찾는다고 빈집들 정말 많이 다녔어요. 정말 많이 다니면서 이제는 그 영향력이 묻어서 온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세히는.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그러면 당직기를 신청하세요. 당직기를 신청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제는 정도? 집에 이제 보일러를 키면은 대부분 집에 온도가 그러면은 한 25도에서 30도나 아니면 그 정도로 맞추잖아요. 네. 근데 저희 집 보일러 온도가 70도로 해놔요. 에? 70도요? 네, 70도를 해놔도 집이 전혀 따뜻하지가 않아요. 따뜻해도 제 작은 방만 거의 한 5시간, 6시간 지나고 나서 조금 이제는 따뜻할 정도지, 이게 사계절 내내 추워요. 집이. 그냥 온수매트 까는 건 어때요? 그래서 매트를 까기는 깔는데, 여름에는 에어컨을 안 틀어도 될 정도로 시원하더라고, 집이. 겨울이면은 이제는, 보일러 난방비가 한 25만원에서 한 30만원 정도? 이집 되게 신기하네요. 지금 살아 계시는 게 되게 용하네요. 뭔가 돈 주고 지금 그런 곳에서 사시는 거잖아요. 네. 와. 그 혹여라도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거는 뭐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걸 즐겨요. 좋아요. 아, 오히려 좋다. 오히려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귀신이랑 같이 사는 건데 뭐 그것도 나쁘지 그죠. 않죠. 외롭진 않네요. 네. 외롭지는 저도 않아요. 예. 네. 아니, 의외로 되게 좋으시네. 그런 마인드 좋죠. 예, 네, 그런 네. 마인드. 오히려 여자면 여자 계시면 더 남자일 수도 좋고. 있어요, 네. 남자일 수도 아, 있고, 그건 좀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들려주실 사연은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저번 주에 제가 사람 때문에 이제는 죽을 뻔한 이야기였으면은 네. 이번에는 이게 귀신 때문에 죽을 뻔한 사연이고요. 제가 노아미를 신청하게 된 계기예요, 이게. 계기. 이제부터 이제 좀 본격적인 이야기가 들어가는군요. 네, 이번 주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알겠습니다. 드디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우리 할머니,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겪었던 일이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서부터 이제는 고등학교 때까지 흔히 얘기하는 왕따,
같은 또래들에게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맞기도 엄청 많이 맞으면서 자랐어요. 이제는 어머니한테 이제는 때를 쓸 만큼 자퇴를 하고 싶었고 견디기 너무 힘들었었어요. 게다가 가정 환경도 좋지가 않아서 남들 한 번쯤 타본 자전거도 여태까지 한 번도 타보지 못했고 급식비 아껴서 지금 굶으면서 생활비하고 수학여행은 꿈도 못 꿀 만큼 가정 환경이 좋지가 않았어요. 아버지가 가정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뿐더러 자기 자식보다 남의 자식을 더 중요시 생각하며 항상 술과 여자에 빠져서 사셨어요. 동생도 이복 동생인데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키우셨고 그렇게 가정에 소홀하신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는 39kg이신 몸을 가지고서 식당 일을 하시고 또 부업까지 하시며 저희 남매를 키우셨어요. 저 역시도 어머니가 일을 하러 가시면 동생을 돌보거나 동생 없고 이젠 치킨집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끼니를 해결하거나 기저귀를 사곤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컸었나 봐요. 매일 맞아 몸은 멍들어 배는 고프고 갚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이젠 쌓여갔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안방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셔서 작은 방에서 어머니하고 저, 동생 이렇게 셋이서 지냈는데 제가 자는 방향 왼쪽에 TV가 있었는데 잠을 자는데 몸을 뒤척이다 옆으로 돌아서려는데 몸이 돌아서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낑낑대도 돌아서지 않아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하도 애들한테 맞아서 몸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그 TV가 있는 곳에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어떤 남자가 빤히 저를 보며 앉아있더라고요. 왠지 무서운 마음에 눈을 질끈 감았는데 그 남자가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종을 울리더라고요. 잘못 들은 거고 잘못 들은 거고 또 잘못 들은 거고 눈은 더 세게 감았어요. 눈을 세게 감았음에도 눈이 서서히 떠지더라고요. 보니까 그 남자가 손으로 저의 눈을 억지로 뜨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저의 이름을 부르며 종을 치고는 저를 끌고 나가는 순간에도 몸은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저를 끌고 가는 남자의 손목을 탁 치자마자 깼는데 제가 정말 현관문 앞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진짜 이게 저승사자인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날 이후부터 저의 죽음의 레이스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하루는 등교를 하고 실내화를 갈아 신으러 신발을 벗으려고 허리를 숙였는데 제 머리맡으로 커다란 화분이 여러 개가 떨어지거나 또 어떤 날은 저를 괴롭히는 친구 중 한 친구가 운동하던 친구였는데 그때 UFC 크루카 표도르가 유행했을 때였는데 스파링 상대로 저를 두고 연습했는데 로우킥을 맞고 제가 딱 쓰러져 그 친구가 올라타 카운터를 치려는데 재미없다고 해서 그렇게 끝나나 싶어 일어서려는데 누가 제 머리를 향해 쇠파이프 같은 걸로 치고 온몸을 때린 후로 기절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 당연히 병원이었고 아 진짜 크게 다쳤구나 싶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쇠파이프로 때린 사람은 없고 갑자기 제가 피를 토하고 발작을 하더니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몸을 보니까 정말 타박상과
심한 건 오른쪽 팔꿈치 성장뼈에 금이 간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계단을 내려가는데 누가 뒤에서 민 것처럼 느껴서 구르고 떨어지고 허구 어느 날 자꾸 뒤에서 누가 밀어 앞으로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날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몸은 더 피곤하지 아픈데 어머니가 다급하게 깨우는 소리에 눈을 뜨니까 방 안이 빨갛더라고요. 이젠 저희 집 뒤에 이젠 바로 고물상이 있었는데 고물상에서 불이 나서 저희 집까지 번져서 어머니가 다급하게 깨운 거였고 다행히 집 뒷면만 그을리고 2층에 있는 창고만이 탔더라고요.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몸도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차마 어머니에게도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걱정하실까봐. 그래서 속으로 간절히 빌었어요. 죽일 거면 그냥 죽이던지 아니면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그냥 제발 좀 내버려 달라고. 간절히 빌고 또 빌어서인지 그 뒤로 뒤에서 누가 미는 것도 없고 사고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던 거였어요. 그것은 저를 더 강하게 집어 삼키는 소용돌이 같았어요. 하루는 저를 괴롭히던 그 운동하던 친구가 그날도 여전히 괴롭혔는데 평소 제 성격 같으면은 그냥 맞고만 있는데 제가 덤비고 때리고 커터칼을 가지고서 너 조만간 갈기갈기 찢어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정말 그 친구가 그 이후로 자진조퇴와 결석을 하다가 안 나왔는데 하루는 반 친구들이 모여 시끌벅적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날 밤에 그 친구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 트럭이 그 친구를 깔고 지나가서 바퀴에 그 친구 팔이 걸려 급정거를 했지만 찢겨져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의 모습은 기억하기론 다른 사람 같으면은 막 좀 끔찍하고 이젠 놀라는데 저는 피식 웃으면서 다음은 네가 죽을까? 제가 죽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그때 저는 평소 제가 아닌 기분이고 충분히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를 쳐다보거나 괴롭히려 하면 먼저 욕을 하거나 때리기도 했고 오히려 친구들이 피하는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운동하던 친구 말고 저를 괴롭히는 친구가 또 있었는데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말리던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제가 그 친구의 목을 조르면서 너도 죽을 거야 숨이 막혀서 고통스럽게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다른 친구들도 이제 무서워했지만 진짜 그 친구가 역시 진짜 얼마 뒤에 같이 등교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저를 괴롭히던 친구를 데리러 그 친구 집을 가다가 빈 공사장 안에서 담배를 피려고 담배에 불을 붙이는데 저기 구석에 뭔가 흔들리는 게 보여. 가만히 보니까 저를 괴롭히던 친구가 자살을 해 이제 학교가 발칵 뒤집혀서 경찰도 오고 저 역시 조사를 받고 그 뒤로 이젠 친구들이 저를 이젠 귀신 시인애라며 피하더라고요. 집에서도 분노는 멈추질 못해서 이젠 소리를 지른 날이 많았고 아버지가 이젠 때리면 덤비거나 아버지 차를 부수거나 아버지가 불이 나고 지하 단칸방에 방을 얻으셨는데 그 방 창문을 깨트리거나 현관문을 부수는 등등이 많았고 저는 배가 전혀 고프지가 않았고 오히려 갈증이 많이 났어요. 제가 또 이제 사연을 정리하면서
동생한테 들었는데 어머니한테도 제가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식도 메말라 죽어가는데 너도 죽으면 네 딸은?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뒤에 이제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는 진짜 자궁에 혹이 있었고 혹이 너무 많이 자라서 자궁을 드러낸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머니도 이제는 그제서야 제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고 이제 느끼셨던 건지 집안 구석구석에 팥과 굵은 소금들이 있었고 저는 하루가 멀다 하게 정말 메말라갔어요. 80kg 넘었던 저의 몸무게는 50kg까지 나가고 분노와 화는 멈추지 않았고 이젠 또 저를 좋아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로즈데이 때 장미꽃을 접어 주던 때는 나 이것보다 네 몸을 원해 라고 얘기도 하면서 제 자신이 완전 미쳐버렸을 때쯤 이제 학교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이젠 주위가 캄캄한 밤에 방 안에 있었는데 이젠 그 존재가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너 그러다 진짜 죽어. 죽고 싶어? 라고 얘기하며 저에게 무언가로 찌르는데 꿈인데도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 그만해 이놈아! 하면서 할머니가 그 존재의 손을 잡았는데 분이 저희 외할머니시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말을 못하셔서 수화로 늘 어머니하고 얘기하셨는데 꿈에서 처음으로 외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만해 이놈아. 죽을 거면 날 죽여. 넌 나랑 가자. 하시면서 깨우는 소리에 깨보니 학교에 어머니가 와 계셨어요. 조퇴를 하고 어머니랑 동생이랑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외할머니 장례식장이었어요. 이제 가정에 소홀하신 아버지 때문에 오랫동안 연락도 드리지 못했고 찾아뵙지도 못해서 어머님은 한참을 우셨고 한참을 우시고 나서야 저는 어머니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며 외할머니가 꿈에서 나온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계셨던 외삼촌이 말씀하시기로는 평소에 외할머니께서 자꾸 사라졌다고 하셨더라고요. 찾아보면 경찰서에 계셨고 저한테 가야 한다고 해서 버스터미널에 가셨는데 어디 사는지 몰라 헤매이시기도 했고 이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갑자기 밖에 나가서 피를 한 움큼 토하시곤 아무렇지 않게 들어와 잠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채로 이제는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외할머니 장례가 끝나고 외할머니 방을 이제는 정리하는데 초등학생이 쓰는 공책이 있었는데 그 공책에 글씨 연습을 얼마나 하신 건지 흔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머니 이름과 삐뚤빼뚤하게 저의 이름과 어머님 이름 옆에는 보고 싶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 존재는 더 이상 느껴지진 않았지만 정상적으로 돌아간 듯 싶었는데 이젠 또 다른 시작이 있게 됐어요. 이 사연은 다음번 사연 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아, 네, 잠시만요. 아, 이거 눈물 좀 폭발인데? 보고 싶다고요? 아, 그 시선을 느꼈을 때, 그러니까 눈이 딱 마주쳤잖아요. 네. 어땠어요? 이게 어땠는지 이제 물어본다면은 표현을 못 하겠어요. 진짜, 이게 마치 진짜
얼음이 되고 바들바들 떨었거든요, 제가. 바들바들 떨었던 것까지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면서 그 눈동자를 아직까지 잊지를 못해요. 그 존재가 앉아서 저를 내려다 보는데, 내려다 보면서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종을 울리는데, 이게 진짜 마치 이게 저승사자인가? 진짜 헷갈렸었어요, 그때. 아니면 허주인가? 막 그런 생각이 많이 했었어요. 와, 이게 진짜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다. 눈이 턱 마신다. 눈이 마신다. 네, 그 눈이 정확히 저를 보고 있었어요. 종소리가 계속 귀에서 절에 있는 그 커다란 종을 치면 댕 하고 울리잖아요. 네. 이게 귀에서 계속 딸랑, 딸랑, 딸랑 하면서 저의 이름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귀가에 표정 계속 같은 건가? 터지더라고요. 오, ING인가요, 혹시? 이 사연은 안 끝났어요. 오. 제가 그래서 이제 파트 1, 파트 2로 정해가지고 아마 다음 사연이 이제는 좀 클라이막스가 될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할머니께서 살아갔던 인생이 거의 도끼로 살아가셨네, 도끼. 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살은 것 같은데 시온님 말씀대로 도끼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항상 이런 얘기 들으면 남을 이해하려고 다른 사람들은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네. 이해가, 그러니까 어떤 말을 꺼내도 이해가 안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애초에 그좀 뭔가 그 뭔가 포장된 말보다는 그래서 잘 컸다 이런 말밖에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뭐 고생이 많았네요. 진짜 뭔가 했네요. 막 이런 얘기보다는. 잘 붙이면 안 돼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이젠 나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닌 거고, 어느 누구나 이제는 힘든 일은 다 하나씩은 갖고 있고, 가슴 아픈 이야기도 누구나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저만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저는. 제가 그렇다고 여기서 무너지고, 막, 좀, 너무, 그냥, 나 너무 힘들어 계속 얘기를 하면은, 더 힘들어지고, 저도 안 그런 적은 없는데, 계속 힘들다 말하고, 안 그래도 집 밖에 안 나가는 성격인데, 작년 12월에 퇴직을 하면서, 계속 힘들다 힘들다 하더니까, 정말 8개월 동안 집에서 안 나갔어요. 정말 8개월 동안 집에도 안 나가고, 제 스스로 마인드가 조금, 이제는 부정으로 계속 바뀌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깨달음이에요, 다시 깨달음. 마인드를. 깨달음. 네. 겪어본 사람에 대한 깨달음.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아무튼 뭐, 다음 주 이야기를 또 한번 기다려보면서, 우리 할머니께서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다음 주가 더 기대되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할머니,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잘 지내셨어요? 아, 네네네네. 아니, 아이고. 오늘 지금 방송화면 보니까 네네. 우리 대장 눈꺼풀에 네. 이 피로곰들이 쌈바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아니, 아니. 진짜 그런 건 아니고, 그, 뭐지?
지금 공포라디오다 보니까 좀 약간 톤을 좀 낮추고 있어요. 괜히 이렇게 막 신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윤시현입니다. 네, 여러분들. 네, 산나미 아버님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못하니까. 제가 지금 이 컨텐츠에 맞게끔 좀 이렇게. 예전에는 아프리카 TV 했을 때는 그랬었거든요. 야, 너무 너 공포라디오 주무시면서 보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하이텐션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아프리카 TV에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방송은 좀 하이텐션 각을 잡긴 하는데, 공포라디오는 그걸 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지금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제 다른 모습이잖아요. 다른 모습이다 보니까. 액션에서 어차피 다 깬다고. 근데 그거는 막 깨야 돼. 왜냐면 한 번 정도 눈 한번 떠서 좋아요 눌러줘야지. 이번 주 산남매 아버님의 사연은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우리 왜 점 보러 가면 그 얘기 많이 들리죠. 불조심해라. 네, 불조심해라, 물조심해라. 네. 저희 아버지가 한때 낚시를 정말 열심히 다니신 적이 있어요. 네, 그 낚시를 다니다가 사고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겪은 이야기를 최근에 제가 다시 여쭤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얘기를 좀 들어서 오늘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삼남매 아버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과 불은 가까이 할수록 조심하라. 둘 다 다룰 수 있다고 자만할 때 다룰 수 없게 되면서 멀리하면 생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그런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낚시꾼들이 바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을 가까이 하지만 더욱이 물을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낚시꾼들이 겪은 물귀신에 대해서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많은 취미가 있으신데 그 중에서 과거에는 가까이 하셨지만 지금은 가까이 하지 않는 취미 중 하나가 바로 낚시입니다. 그렇게 낚시를 좋아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언제부터인가 낚시를 멀리 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삶에 쫓겨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들려주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개모임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개모임 같은 걸 거의 하지 않으셨는데 당시에 딱 하나 고등학교 동창들과 개를 만드셔서 그 개를 유지를 하고 계셨대요. 워낙 친한 음낭 친구들이라서 돈을 들고 토껴도 나중에 호흡기 달고 살 수 있을 정도까지만 패면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다 같이 마음 편하게 만들고 유지를 하고 계셨대요. 그렇게 유지한 게 한 15년쯤 됐을 때인가? 그 개모임은 한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개모임은 낚시계였는데 개모임 날이면 선상 낚시라든가 갯바위 낚시라든가 장소를 잡아서 거의 하루 종일 낚시하고 먹고 마시고 하셨대요. 그날은 한 저수지 같은 곳에 근처 민박을 하나 잡아놓고 한 두 명 빠져가지고 여섯 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오전에 모여서 낚시하고 점심부터 반주 시작해서 저녁에 좀 잤다가 밤에 또 야간 낚시를 하셨대요. 아버지께서는 그날 일찍 가셔서 미리 채비를 푸셨다고 합니다. 낚싯대 던져놓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친구분들이 한 분 한 분 오시기 시작하고 조금씩 떠들썩해지기 시작할 때쯤 아버지 귀에 첨벙 하고 크게 물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수지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까 별다를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소리가 났으면 파문이 이렇게 생긴다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멀리서 들린 소리가 유난히 내 귀에 크게 들렸나 보다.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셨다고 해요. 그렇게 시작된 오전 낚시는 아주 크게 망했다고 하셨습니다.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찌낚시를 해보면 입질이 올 땐 찌가 움찔거리고 정확하게 히트가 되면 찌가 들어가거나 위로 슉 올라와요. 그날 저희 아버지께서도 히트라고 생각됐던 게 여러 번 있었는데 전부 허탕이었대요. 근데 그때도 조금 이상했던 게 손맛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걸려 있으면 툭툭하고 까부는 느낌이 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이 바늘을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 느낌만 강하게 나서 저희 아버지 기억이 유난히 많이 남았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허탕을 치다시피 하시고 그냥 술판을 버리셨다고 해요. 다들 걸쭉하게 한 잔씩 하시고 저녁이 되어서 다시 낚시터에 쪼롬이 앉으셨대요. 그런데 던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야, 이 잠이 그렇게 쏟아질 수가 없더랍니다. 결국 잠을 이기지 못하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뒤에 임시로 쳐놓은 텐트로 가서 눈을 붙이셨대요. 그때 꿈을 꾸셨는데 무슨 꿈이었는지 기억이 나진 않고 그냥 마지막에 일어나시기 직전에 파도 소리 같은 것을 들으셨다고 해요. 근데 그 소리가 결코 기분 좋은 느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아버지 친구분들이 저희 아버지를 미친 듯이 흔들어서 깨우셨대요. 마! 저기 신체를 봐라! 저희 아버지께서는 비몽사몽에 헐레벌떡 친구 손에 끌려가 보니까 아버지 다른 친구분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다들 들어가지도 않고 끈 같은 걸 던져서 꺼내려고 하시더래요. 그 모습에 워낙 갑갑하셨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물로 뛰어드셨고, 그리 좋은 수영 솜씨는 아니시지만, 인생을 통틀어서 최고로 빠르게 수영을 해서 친구분을 향해 헤엄을 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친구분 근처까지 간 저희 아버지께서 친구분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한끗 정도가 모자라더래요. 그래서 확실히 가까이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헤엄을 치셨는데 아버지 친구분께서는 더욱 멀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확실하게 보셨대요. 그 친구분의 몸을 꼭 누가 당기는 것처럼 자신을 마주보고 허우적거리는 친구가 물살을 일으키면서 뒤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셨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모습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에 순간 굳어 있다가 다른 친구분 목소리에 얼른 뒤돌아서 다시 헤엄을 쳐 나왔다고 해요. 그때 아버지 친구분께서 저희 아버지 뒤를 봤는데 물속에서 뭐가 따라오는 것처럼 물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어찌 저희 아버지께서는 다행히 무사히 물에서 빠져나오셨고 119와 112가 올 때까지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멍하니 저수지를 봤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수색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특히 물살이 없는 그런 저수지 같은 곳에서는 그 시신이 물에 뜨기 때문에 사실 찾기가 쉬워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 친구분의 시신은 쉽사리 찾을 수가 없었고 거의 4시간이 넘어서야 싸늘하게 식은 채 발견이 되셨습니다. 잠수부 말에 따르면 바닥에 몸이 붙어 있었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곧장 아버지와 친구들은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움직였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는 한동안 악몽을 꾸셨대요. 자꾸 그 친구가 아버지를 찾아와서 엉엉 울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뭐라고 하더랍니다. 그런 친구의 손을 잡으려고 하며 잡히지 않고 말을 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안 나오고 너무 답답하고 슬퍼서 어찌어찌도 못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숨이 안 쉬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는 또 악몽을 꾸셨고 밤새 시달리시다가 아침에 눈을 뜨셨는데 제가 아버지께 눈 비비면서 와서는 아빠 어젯밤에 땡땡 삼촌 와가지고 아빠 찾길래 주무신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시더니 가시던데 땡땡이가 어 근데 추운가 잠바 입고 있던데 그렇게 말하고는 아버지 옆에 누워서 제가 다시 잠이 들었대요. 그 땡땡 삼촌이 바로 물에 빠져 돌아가신 아버지 친구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거든요. 아버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에 당시 같이 있었던 친구들에게 싹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때가 그 친구분이 돌아가신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인데 아버지께서 전화를 돌리시면서 친구들한테 본인이 겪은 일을 말해주자 이미 친구분들도 이상한 일을 당하고 있었나 봐요. 한 분은 가족들이 자꾸 자기한테 물비린내 난다 하기도 하고 다른 한 분은 자꾸 가위에 눌리시기도 하고 아무튼 당시에 같이 갔었던 친구분들이 단체로 힘들어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랑 친구분들은 다시 그 저수지를 찾아가셨대요. 그리고 그때 묵었던 숙박집을 찾아가서 그 저수지에서 구슬하려고 한다. 괜찮겠냐?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께서 그거 해봤자 아무 소용없이요. 몇 년 전에 그 딸내 물에 빠져 죽고 하도 사고가 끊이질 않아서 우리도 해봤거든요. 한 세 번 했던가? 아무 소용이 없었죠. 참 그 사연이 안타깝기도 하고 뭐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너무 기대는 하지 말라고 말해봐요. 그 사장님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누가 빠져 죽었다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보셨대요.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예전에는 낚시터 같은 곳에 커피도 태워주고 그런 여자들이 덜어 있었는데 그 낚시터에도 그런 여자가 있었대요. 그런 여자들은 보통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자 역시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관리하는 사람이 성질이 좀 많이 더러웠나 봐요. 남잔데 그 남자가 오는 날이면 그 여자가 두드려 맞는 날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여자가 안 보인다 싶었는데 낚시꾼 하나가 물가에 죽어있는 그 여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해 못할 사고가 많이 났나 봐요. 낚시를 잘하고 있던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저수지 깊은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날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는 친구분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구분들과 함께 아버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구슬 한번 하긴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셨고 어찌어찌 무당 한 분을 모셨대요. 친구분께서 모시고 왔다는데 아버지는 낚시터에서 그 무당분을 처음 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무당이 당장에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이고 이 양반은 거의 업었네 업었어 그러면서 막 어깨랑 머리랑 이곳저곳을 닦듯이 털었대요. 그리고는 굿이 벌어지고 무당이 아버지를 제일 앞에 앉히고 친구분들을 그 뒤에 앉히고
구판을 버렸답니다. 한참 구슬하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어지러우셨대요. 그리고는 숨이 막히기 시작하셨는데 무당분이 갑자기 아버지한테 오셔서는 임마 와 물에 뛰어들었노. 극하다 니까지 죽었으면 어쩌려고. 막 저희 아버지께 숨이 막혀서 쓰러지고 눈앞이 흐릿해질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무당의 목소리에서 돌아가신 친구분이 느껴졌대요. 그러다가 무당분이 등을 두드리시는데 두드릴 때마다 속에서 돌멩이 같은 게 입으로 나오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덩어리를 한움큼 토해내셨대요. 나중에 무당이 설명을 해주는데 아버지께 가장 그 여자가 반응이 높았고 그 여자에게서 이제 친구분이 지켜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물에 빠져서 죽기보다 양잿물을 마시고 죽은 게 더 빨랐다면서 그래서 빼낼 때 피덩이가 나온 거라고 했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굿이 끝나고 무당의 말대로 한동안은 넋을 기리기 위해 무당집에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아직도 당시에 무당의 입을 통해서 들렸던 친구분의 목소리를 잊지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께서 친구분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그날 친구의 손을 잡지 못하신 이유는 아마도 저희 아버지를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저희 아버지 친구분의 행동이 아니었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와, 친구의 의리. 정말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분을 기억이 나요. 그분이 저희 집에 막 붕어도 잡아다 주시고 그러셨거든요. 오늘 사연 다 찡하네. 와, 찡찡하네. 참 그 마지막 그게 저희 아버지께서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였대요. 정말 한 끗 차이로 손이 안 닿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일단은 그냥 그게 이제 물귀신에 홀렸다고 그러거든요?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혀서 점점 이제 더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아마 이미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계속 이제 뒤로 땡긴 게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 저도 그렇게 네.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친구분이 살라고 이렇게 계속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몸 손짓이 가라고 하는 손짓일 수도 있지 않나. 네. 뭐 그게 의리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그 무당의 말이 아버지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와, 기 들어와갖고 니까지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머릿속에 그 장면이 스쳐가면서 막 슬퍼진다. 그리고 이게 굿을 하고 나서 네. 제가 아버지한테 그 말을 했대요. 아빠 오늘은 제사 냄새만 나고 물 냄새 안 나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제사 냄새가 향 냄새예요. 제사를 지내면 향을 피우니까 그 냄새를 어릴 때는 이제 제사 냄새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진짜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물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물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삼남의 아버님의 사연 잘 들어봤는데 저는 솔직히 낚시를 안 배워서 네 안 해봐서 위험하다는 건 익히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안 해본 사람이 위험하니까 안 하는 것도 있고 좀 뭔가 그 부분에 대한 재미를 모르니까. 맞아요. 네. 근데 확실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사연 제보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낚시하면서 정말 물귀신 많이 보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거 보면 더 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있고. 저는 예전에 그 낚시하러 갔을 때
아버지 따라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도 낚시를 조금 해봤는데, 뭐, 이게 물귀신처럼 보여요. 이게 물귀신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냥 보통 꽃뱀 같은 거 있죠. 꽃들이 물에서 헤엄을 칩니다. 그러면 물살이 싹, 뭐가 꼭 지나가듯이 보여요. 그럼 실상이 안 보이잖아요. 실상이 안 보이고, 그 물살만 보이니까, 저거 뭐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면 이제 뭐 꽃뱀이고. 곱뱀. 그런 것들, 좀 신비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저는 커피 타주고 그거 하는 것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디 좀 뭔가 이런 거 보면은 참 삼남매 아버님께서 이것저것 참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아니 아예 뭐, 해보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주워듣는 게 많은 겁니다. 주워듣는 게. 아무튼 아 우리 아버님이 사연 잘 들었고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과 함께 어디 가세요? 혹시? 아니요, 안 갑니다. 왜요? 저희는 집에서 네. 어디 놀러 가기보다 집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뽑기를 해요. 아, 네, 뽑기. 이제 자기 물건을 뽑으면 진짜 선물을 받는 거고, 못 공짜로. 뽑으면요? 못 뽑고 다른 사람 선물을 뽑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선물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고 뽑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해주는. 아, 신박하다. 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버님 거 선물을 뽑으면은 아버님이 저한테 그돈 주고 사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뽑기 시스템을 조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 오. 아, 이거 신박한데? 오. 나쁘지 않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마스만 되면 우리는 어디 놀러 가기보다 뽑기를 잘 뽑아야 된다라는 그 열의를 좀 불태워요. 아, 뽑기를 잘 뽑아야 된다. 그쵸. 그럴 수 네네. 있죠. 오, 되게 신기하네. 아니면은, 그게 뭐야. 좀,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싼 것도 좀 부담스럽긴 하겠네요. 서로 간에. 아, 그 부분은 네. 제가 웬만하면 이제 조금 부담을 해요. 비싼 거, 제가 비싸봤자 거둘 수 있는 돈 3만 원 정도? 상한선을 정해놓고 하니까 그죠, 그죠. 애들도 부담 없이 그죠. 자신의 용돈을 걸수 있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잖아요. 딱, 그, 뭐지? 그래도, 집사람한테 뭔가 비싼 거 해줘야지 하고, 딱그 가방 같은 거좀 무리해서 딱 샀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아들이 뽑았어. 네네. 아니면은, 삼남의 아버님이 뽑았어요. 그러면 좀 뭔가, 이걸 선물이 아니라 돈 주고 파는 건 서로 뭐, 그런 거잖아요. 아, 그래서 기준이 그래. 있습니다. 아, 기준, 저희가 그죠. 안마기가 있잖아요. 예. 안마기가 있으면, 네. 안마기가 저가형 안마기가 있고, 고가형 안마기가 있어요. 아, 그죠, 그죠, 그죠? 그죠. 그러면 저가형은 그 상품으로 나오는데, 네. 고가형은 암거래용으로 나옵니다. 암거래, 뒤에서. 뒤에서 선물을 드려야 돼요. 아, 뒤에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끼 상품 앞에다 놔두고. 그렇죠. 아, 뒤에다가 나쁘지 않다. 이제 이렇게 쓱 찔러 넣어드리는 거죠. 아, 그죠. 그런 건 있어야죠. 되게 비싼 재밌네, 선물이 진짜. 나오면 예. 네. 놀래요. 놀래죠, 놀래죠. 맞죠, 맞죠, 맞죠. 근데 아이들이 선물이라고 하면은 되게 좀 비싼 거 갖고 싶어하죠. 뭐, 게임기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돈이 나가잖아요. 네. 쥐들 돈이. 그러니까 비싼 걸 바라진 않고 그냥 이번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제발 저렴한 선물을 뽑히든가 아니면 내 선물을 뽑았으면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비싼 선물을 바라질 않아요. 아, 진짜 뭔가 네. 은혜롭다. 이게 좀 이렇게 화목한 것 같아. 굉장히 재밌게 듣기만 해도. 아, 그러니까 멋있네요. 정말. 뭔가. 네, 괜히 애들 셋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튼. 선생님, 이번 주 사연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멘트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엔딩 요정의 엔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르세요, 좋아요를. 구독해요, 알림 설정도. 다시 봐요, 멤버십에서 댓글 써요, 이쁜 말로.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사나이 아버님은 진짜 뭔가 애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뭔가 선생님 같아요. 뭔가
멋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도 여러분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녹화뿅. 박봉구 씨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유, 봉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봉구 씨, 크리스마스 때 죄송합니다. 네. 일단, 왜 죄송하시죠? 이제 따지네. 아, 좋아요. 뭐 하세요? 네. 뭐 하세요? 크리스마스 때. 뭐 아직 고민 중이에요. 뭘 고민해? 고민을. 아니, 뭐 할 건데요? 고민 같이 한번 해봅시다. 뭐 할 건데요? 뭐 많죠. 말 못하는데. 그래 우리가 같이 고민 해결해 줄게요. 네. 네. 네, 첫 번째 첫 번째는 뭐죠? 뭐 할 거죠? 뭐 가족들이랑 보낼 수도 있고요. 가족과 그렇죠. 크리스마스 가족과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친구랑 보낼 수도 있고요. 친구랑 그리고 세 번째는. 저 혼자서도 보낼 혼자?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혼자서 가족들과 밥 먹고 친구들과 보내는 건 어때요? 네? 혼자서 가족들이랑 밥 먹고 친구들이랑 보내라고요? 네네. 네. 혼자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그렇죠. 아, 고민 해결되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니네. 아, 그렇죠. 아, 그렇고요. 제가 또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또 해결을 해드릴 수 있죠. 아니,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좀 기다려지시나요? 뭐 제 생일도 아니고 예수님 생일인데. 아, 여기 불교 집안이죠? 네. 그럼 부처님 오신 날엔 뭐 하셨어요? 이번 년도. 예? 부처님 오신 날엔 뭐 하셨어요?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했을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아이고. 네. 그래요. 크리스마스 뭐 별거 없는 날이지만 그래도 이제 다 같이 또 기뻐하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첫눈 보셨어요? 저희 동네는 눈 안 왔어요. 아, 눈 안 오셨구나. 아, 맞다. 시온님 네. 저번에 화경으로 저 인천 간다면서요. 아, 화경으로 인천 오셨어요? 잠깐만요. 아니요, 화경으로 봤을 때 저 인천으로 발령날 것 같다 했잖아요. 맞아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어디에요, 그럼? 전북이요. 아, 거기 전북에 또 인천이라는 게 있나요, 혹시? 없죠. 전북으로 오셨구나. 제가 전북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익산시 쪽이에요. 제가 그리고 또 익산시 그리고 또 그 홍보대사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렇네요. 네.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좀 홍보대사로서. 그러면 혹시 집 구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아직도 집을 못 구했거든요. 문제 없죠. 네. 근데 이제 흉가인데 상관없나요? 흉가인데. 괜찮아요. 제가 이길게요. 흉가도 이게 눌러줄 수 있다. 네. 거의 무당이신데. 그래요. 이게 은근 스트레스인 거예요. 엄청.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네, 마음이 힘드니까 막 계속 잠만 오고 잠만 자고 싶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사실 왠지 오늘 이거 하는 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마음이. 그럼 안 되지. 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엄마가 자기가 대신 출연할까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께서요? 박봉곤 엄마니까 밥벽으로 나가겠다고. 밥벽으로. 네. 어머니께서. 네, 그랬어요. 저 되게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왜 엄마한테는 못 놀리니까요? 아니요. 어머님, 네. 어렵죠. 사실상 누군가의 어머님이 네. 나오신다는 거는. 어렵죠. 네. 그러니까 꼭 막아주세요. 네. 밥버거 씨는 안 되나요? 안 돼요. 배타로? 안 돼. 일단 봉근 씨 피곤하니까. 그러면 이번 주 네. 들려주실 이야기는 뭔가요? 오늘 주제는 복숭아 나무요. 나무 시리즈예요? 크리스마스 전에 그 트리 나무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사연으로. 그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준비 해주시고요. 저희가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요, 제가 급하게 엄마 협박해서 드러낸 이야기거든요. 너무 급하게 준비한 거라서 내용이 좀 짧은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은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희 엄마의 외삼촌 내에 있었던 일이래요. 배경은 저희 엄마가 어린이였을 때니까 아주 아주 옛날 일입니다. 엄마의 외숙모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아주 커다랗고 탐스러운 복숭아를 받아오는 꿈을 꾸신 거예요. 복숭아 꿈은 대부분 누구든지 약간 태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아이이기도 했고 설레는 마음에 외삼촌이 복숭아 나무 모종을 사다가 앞마당에 심으셨대요. 첫 아이에 대한 기념을 아마 하고 싶으셨던 거였겠죠? 그렇게 복숭아 나무는 아이랑 같이 점점 성장을 해갔대요. 복숭아 나무는 날씨나 토양 이런 조건들이 까다로워가지고 열매가 열리는 거는 딱히 이 두 분이 기대조차 안 하신 모양이었대요. 어차피 뭐 농사를 지으려고 키운 것도 아니고 정말 첫 아이 임신 기념으로 심은 거라서요. 그런데 한 5년 차부터 조금씩 복숭아가 열리기 시작하더니 7년쯤 되었을 때에는 제법 탐스럽게 열매들이 이렇게 맺히기 시작했대요.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는데 복숭아 열매가 열리기 시작할 무렵에는 아마도 여름이니까 덥잖아요. 그래서 다들 창문을 열고 잠에 들었대요. 창문을 열면 바로 복숭아 나무가 보이는 방이 첫 아들과 둘째 아들 방이었대요. 아니 근데 이 형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안 그러던 잠투정이 늘고 밤에 잘 자다가도 울면서 막 깨는 것도 허다했대요. 그러던 것도 모자라서 두 형제가 밖에 복숭아 나무가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잠에 들었다가도 복숭아 나무에 있는 이모가 자꾸 자기네들을 부른다고 엄마 아빠랑 같이 자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대요. 이 말에 외삼촌은 코웃음을 치면서 사내 자식들이 쓸데없이 겁이 많다고 외삼촌께서 한번 이 방에서 내가 한번 자보겠다면서 의기양양하게 잠자리에 한번 드셨답니다. 근데 아침 해가 밝아왔고 어린 형제들은 오랜만에 푹 잘 잤는지 기분이 되게 좋아 보였대요. 근데 외삼촌은 일어나도 진작에 일어나야 할 시간인데 일어나지를 않으니까 외숙모가 방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외삼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잠에서 깨고 싶은데 깨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대요. 외숙모가 외삼촌을 막 흔들어대니까 외삼촌이 화들짝 놀라서 깨면서 벼랑간 벌떡 일어나더니 창고로 저벅저벅 걸어가서 도끼를 내오더래요. 외숙모가 너무 놀래서 이 양반이 미쳤나 와이라노 이러니까 외삼촌이 이 복숭아 나무를 얼른 베어버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외숙모가 정신 차리고 말하라고 냉수를 떠와서 외삼촌을 먹인 뒤에 차근차근히 물어봤대요. 무슨 꿈을 꿨길래 이러냐 그랬더니 외삼촌은 밤새 잠 한숨도 못 잤고 복숭아 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손이 자꾸 살살 흔들면서 그렇게 자기를 불러댔다 그랬대요. 집안에 남자 셋이 하도 무서워하고 야단법석을 떠니까 그 방을 비워놓고 지내길 한 일주?
2주 정도 지났을까 외숙모의 조카가 군에 가기 전에 이제 좀 논다고 며칠만 재워달라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빈 방을 내어줬대요. 처음 며칠은 잘 지내는 것 같길래 외숙모께서는 아 우리 집 남자들이 겁돌이들이구나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카의 눈밑이 퀭해지고 식사도 잘 못하고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살이 좀 빠져 보이더래요. 외숙모가 이제 조카를 앉혀놓고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카는 힘겹게 입을 떼면서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복숭아 나무가 저를 불러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외숙모가 복숭아 나무가 니를 어떻게 부르더노 하니까는 조카가 말하길 처음엔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흔들 거리는 것 같더니 자세히 보니까 여자 머리칼 같고 복숭아가 달려있는 줄 알았더니 복숭아가 아니라 여자 손이 흔들흔들 거리면서 자기를 이렇게 오라고 부르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 말을 들은 외숙모는 환장하겠다 싶었대요. 외숙모는 코웃음을 치면서 진짜 우리 집 사내들은 진짜 겁돌이들이다 이러면서 내가 한번 여기서 자보고 아무 일 없기만 해봐라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족들을 협박하면서 다음으로는 외숙모가 그 방에서 주무시기로 했대요. 그날 밤이 되었고 외숙모 혼자 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잔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침에가 벌써 막 이렇게 내리쬐는 것 같았대요. 외숙모가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 나갈 준비를 막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데 외숙모는 장날마다 읍내에 나가서 이렇게 열무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늦으면은 좋은 자리를 뺏기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불이 나게 준비해서 나가셨대요. 열무가 든 리어카를 끌면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우습더래요. 귀신은 무슨 얼마나 푹 잤으면 아침에가 이렇게 밝아오는지도 몰랐을까 이러면서요. 외숙모가 코웃음을 치면서 열심히 리어카를 끌고 가는데 분명히 아침은 아침인데 사람이 진짜로 단 한 명도 안 보이더래요. 아무리 내가 늦잠을 잤을지언정 이렇게 사람이 없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을 무렵이었대요. 그때 외숙모 앞으로 저 멀리서 옆구리에 광주리를 이렇게 낀 여자가 엉덩이를 막 이렇게 실룩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더래요. 외숙모는 이렇게 이 길에서 혼자 이렇게 외롭게 걷다가 그 여성분이 보이니까 너무 반가워서 아이고 아지매 보이소 같이 가입시다 하면서 리어카를 열심히 끌면서 뛰는데도 그 여성분과의 거리가 전혀 좁혀지지가 않더래요. 그럼에도 외숙모는 보소 보이소 하면서 계속 쫓아갔대요. 뭐 얼마나 뛰었을까? 외숙모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잠시 멈췄는데 문득 기분이 좀 이상하더래요. 숨을 돌리고 주위를 쓱 둘러보니까는 공동묘지로 올라가고 있었던 길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침이었는데 정신을 또 차려보니까 주위는 아주 깜깜하고 아직 한밤중이었던 것 같고요. 아 그제야 외숙모가 덜컥 겁이 나서 급하게 막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이리저리 구르고 넘어지다가 겨우 집에 도착했대요. 시계를 보니 이제 막 새벽 3시를 넘어가고 있었대요. 외숙모는 그때까지도 달이 너무나 휘영청 밝아서 내가 오해했는갑다 하며 이렇게 자기 위로를 했는데 창가로 비치는 건 달이 아니라 동그랗게 잘 익은 복숭아가 눈에 띄었대요. 외숙모는 그 사건 이후로 무슨 신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아침이 밝자마자 외삼촌을 황급히 깨워서 얼른
익혀 복숭아 나무를 베어버리자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복숭아 나무를 베어버린 이후로는 이 가족들이 모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복숭아 나무까지. 근데 원래 복숭아 나무는 원래 귀신 쫓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좀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복숭아 나무는 음의 기운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많이 꼬이고요. 동쪽으로 뻗은 나뭇가지만 귀신들을 혼내주는 용으로 쓰는 겁니다. 와. 아셨습니까? 근데 뭐야, 이모님 그날 이후로 외숙모죠, 외숙모. 아, 저희 엄마의 외숙모. 그러니까 외숙모. 그러니까 네. 외숙 할머니라고 해서 뭐지? 그 봉곤 씨 입장에서는 어떤 할머니지? 잠깐만요. 당숙? 아, 당숙 아닌데. 아무튼 그 어머니 박버거님의 네. 외숙모. 박버거 씨 어머니. 네네. 박버거님의 박버거 씨의 외숙모. 네, 외숙모 분은 그러면 그 네. 이후로 그 어떻게 뭐 변화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잘랐어요. 잘라고 나서 귀신을 좀 믿고 막 이런 계열로 좀 바뀌셨나요? 심경의 변화를 좀 알려주시면. 아, 그냥 처음에는 이제 남자들이 바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자기도 겪어보니까 자기도 홀린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 진짜 맞았구나 이랬겠죠. 진짜 옛날에는 그런 거 보면은 되게 귀신들의 영향력이 좀 셌던 것 같아. 그리고 나무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그 대추나무, 사과나무 뭐 여러 가지 나무에 대한 썰을 얘기하는데, 복숭아 나무는 솔직히 이해 가요. 그렇지, 맞지 할 정도로. 그래요? 네. 뭐 근데 봉곤 씨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밥버거님의 사연 이제 얘기 들어보면. 네. 우리 봉곤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느껴지는 게 있을 거잖아요. 아, 저는 밥버거 씨가 얘기해 줄 때. 네. 저희 엄마가 그 강줄이 그거 진 여자 있잖아요. 네네. 엉덩이 실룩거리면서 걷는 거를 굳이 흉내를 내줘서. 싫었겠다. 그걸 보고 그냥 웃겼거든요. 밥버거님께서 이렇게 흉내도 해주시구나. 네네. 네, 외숙모 성대모사도 막 이렇게 열심히 아이고 아지매 이러면서 막 보이소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그 성대모사 하라고 혹시 밥버거님께서 그 포인트 잡아주고 시키시던가요? 네. 그래서 박봉건 씨가 그거를 했던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약간 박봉건 씨는 밥버거님의 아바타네요. 네. 그렇구나. 네. 아무튼 그 사연 얘기 잘 들었고, 아니 그러면은 좀 나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나무에 대한 썰이 좀 있어요. 듣다 보면 이제 공통점이. 그래서 네. 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박봉곤 씨의 아니야 밥버거님은 그때부터 그 집안에 나무를 볼 때마다 좀 나무를 심지는 않죠. 요즘에는 옛날에는 좀 심었잖아요. 집안마당에다가 심으셨나요 혹시? 옛날에 사셨을 저희 때? 저희 밥버거 씨요? 네. 밥버거 씨의 집에는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 그 나무에 대한 썰이 많은데 화초 같은 걸 심으세요 혹시? 화초요? 네네. 그러니까 뭐 집에 화초 같은 걸 이런 거 심잖아요. 네. 심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집에 뭐 심는 건 없어요? 아, 꽃 같은 거는 있죠. 아, 꽃 이런 건 심으시고? 네. 아, 그리고 뭐 다육이 이런 것도 있고. 집안에 작물을 어느 정도 그 하시는구나. 작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그렇구나. 화분? 네, 화분. 그런 그 정도? 네네. 그냥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뒤인 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걸 심나? 이런 게 해서 좀 궁금해서. 네, 대마라. 저희 엄마는. 잠시만요. 대마를 왜 심어요, 네. 이 사람 하나. 네, 말씀하세요. 네. 양귀비 이런 거요? 그런 거는 절대 안 되죠. 그,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을 더듬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채팅창에서
쓸데없는 소리는 나무를 왜 심어? 화분에다가 머리는 안 심으신다는데요. 아, 저를 겨냥해서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욱해가지고 말이 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아, 아무튼 우리 봉근 씨 이렇게 사연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밥버거님에게 이렇게 사연을 전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네, 그, 알겠습니다. 이사 잘 하시고요. 혹여라도 뭐 조언이 필요하거나 기도가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봉근님 오래간만에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사연 있으면 또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두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어우, 너무 잘 들려요, 두니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두니님 처음 제보 사연 제보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지금 목소리만 듣고는 나이를 잡을 수는 없는데 아마 그 좀 네. 애엄마이신 것 같아요. 전 진또님이랑 동갑. 네. 네. 죄송해요. 이 음질 때문에 제가 좀 약간 뭐라 그러지? 그랬었나 봐요. 음질 때문에. 그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6살, 4살 딸 키우고 있어요. 아, 되게 일찍 가셨구나. 네. 사연의 그림이 사연의 그게 있어가지고 대충 어떤 네.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겪은 일과 저희 할아버지의 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묘하게 얽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돼서 제보를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뭐라 그래야 되지? 당직기 사연 아닌가요? 근데 네네. 결국 마지막에 제가 쓰긴 했는데 네. 예전 그 상황 그대로라면 당직기 사연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거나 제가 최근에 신점을 한번 보러 갔을 때 이제 더 이상 집에 그런 게 없을 거라고 무속인 분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도가 그러던가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진도가 너무 뵙고 싶은데 진도님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혹시 여기서 또 얘기 듣고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네. 또 사실만 얘기하기 때문에 네네 그죠 이거 잘하면 네. 당직이 갈 수도 있는 사연인지 한번 제가 검토는 아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신랑이 사실 이 얘기 꺼내는 걸 정말 싫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워하고 그래서 사실 신랑이 지금 해외 출장 갔을 때 제가 몰래 지금 반신욕한다고 하고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직기가 가족 동의가 안 돼서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신랑 또 해외 출장 안 가시나요? 그 신랑분? 한번 보내야죠. 네. 네 필요하다면. 그때 하면 되죠. 네. 그때 가면 네. 되죠. 일단은 뭐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 이야기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액션! 큐! 액션! 네, 안녕하세요. 사연 신청한 두니라고 합니다. 저는 6살, 4살 딸을 키우고 있고 이 이야기는 첫째가 4살 때로 거슬러 갑니다. 저는 첫째가 3살 무렵부터 사실 귀신이 가끔 보이기는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아이를 둘을 또 연달아 낳고 기력이 빠져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아이가 있는 집은 다들 아실 텐데 아침에 등원 준비를 하려면 정말 정신이 없어요. 실컷 준비하고 이제 나가야 될 타이밍인데 첫째가 갑자기 안방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짜증이 나서 누구야 나가야 되는데 왜 또 방에 들어가 소리를 치면서 제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대답은 안방이 아니라 제 뒤편에 있는 거실 소파에서 들리더라고요. 엄마, 저 여기 있는데요. 아, 내가 또 뭐 받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냥 나쁜 느낌도 아니었고 우리 집에 장난감도 많고 인형도 많으니까 놀러온 아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는 어릴 적에 맞벌이 때문에 일하러 간 부모님 대신에 할머니랑 저를 길러주셨던 부모님 같은 분이셨어요. 너무너무 그때 슬펐는데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좀 잘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술도 한 잔 안 마시고 정신 차리고 손님을 맞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날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무서운 느낌이 드는 무언가랑 마주쳤어요. 빨갛고 노랗고 원색 옷을 입은 그 무언가가 화장실 옆에 나란히 놓여져 있던 하얀 조화들 뒤에서 저를 보고 웃고 있더라고요.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너무 놀래서 아, 얘 마주치면 나 죽겠다 싶어서 추운 새벽에 한참을 밖에 있다가 신랑을 불러서 결국에는 들어가고 다음날도 그 화장실을 도저히 못 가겠어서 다른 층 화장실을 썼던 기억이 나요. 할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저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날 신랑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너무 쪽팔리는데 할 말이 있다고 얘기해보라 하니까 사실은 내가 머리를 말리거나 특히 애들 샤워하고 네가 화장실 청소할 때 내가 애들 머리 말려줄 때마다 웬 아이가 복도를 자꾸 뛰어다니고 자기 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건드리기도 하고 소리도 나고 그래서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애들 말릴 때만 자기 옆에 좀 있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 귀신을 집에서 본 적이 있었으니까 그 뒤로는 그냥 항상 목욕하고 나서 아이들 머리를 남편과 같이 말려줬어요. 제가 신랑 등 뒤에 등을 붙이고 앉아서 그 아이가 건드리지 못하게 애들 머리를 말려줬어요. 그렇게 이제 한두 달이 지나고 둘째가 폐렴으로 입원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집에서 첫째를 케어하고 저는 낮에 병실을 지키다가 다음날 출근을 해야 돼서 저녁에 친정엄마랑 바통터치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남편이 자기 뭐 좀 이상한 거 모르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남편이 머리를 못 말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큰일 났다. 무슨 일 있었나 하니까 신랑이 둘째가 며칠 동안 열이 나고 샤워도 못하고 해서 첫째도 뭐 씻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감기고 씻겼는데 자기가 머리 말리는 걸 고려를 못했다. 머리를 말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드레스룸 옆에 복도로 아이가 지나가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속으로 욕했대요. 너무 무서워서 저 집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원래는 아이 뒷머리를 말려줘야 되니까 저기 토끼가 앉아있는 저 방향 말고 거울 쪽을 저렇게 보게 하면서 머리를 말려주다가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누구야 누구야 보고 아빠 쪽으로 돌아보자 해서 딸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머리를 말려주고 있었대요. 근데 저렇게 서면 저 문으로 복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저 토끼의 시야에서. 그런데 첫째가 어? 아빠 누가 왔어? 동생 이름 말하면서 동생이 왔나? 우리 누군지 나가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랑이 너무 놀래서 첫째 머리만 대충 정신없이 마무리하고 본인은 겁이 나서 머리를 못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첫째한테 물어봤어요. 누구야, 거짓말하면 코가 피노키오처럼 쏙 길어진다. 너 아빠한테 아까 거짓말한 거 아니야? 하니까 정말 태연한 표정으로 엄마 나 거짓말 안 해. 하니까 너 아까 친구 왔었다면서 너 친구 왔는데 왜 나가보지도 않고 엄마 생각엔 친구야 논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아이가 말이 좀 빠르거든요. 근데 저한테 엄마 근데 그건 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친구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걔가 너 어떤 옷 입고 있었어? 이렇게 물으니까 엄마 옷은 안 입고 팬티만 입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고 그래서 애를 그냥 재웠어요. 다음 날이 되고 저녁에 이제 먼저 퇴근을 하고 병원에 신랑이 가 있었는데 신랑이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 첫째가 어린이집에서 그려온 그림 있는데 너 봤냐고.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린이집에서 우리 집 가족 그리기를 했는데
우린 네 명 말고 작게 다른 걸 하나 더 그려놓고 검정색으로 막 위에 칠을 해놓고 X표를 쳐놨더라고. 제가 그걸 보고 혹시나 이거 우리 가족을 그리려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우려고 한 건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애한테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귓속말을 하더라고 저한테. 엄마, 화재본 친구야. 그런데 듣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비밀이야 하더라고요. 이걸 자꾸만 제가 언급하는 게 아이한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애한테 얘기를 이제 꺼내거나 묻지는 않았어요. 뭔가 내가 혼자 봤을 땐 상관이 없었는데 내가 보던 걸 이제 아이도 봤다 생각하니까 너무 찝찝하고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벼랑간 제가 이상한 꿈을 꿔요. 강이 하나가 있고 구름다리가 있는데 건너편에 살아계신 저희 외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고 그렇게 울상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할머니가 무슨 일이 있나 하면서 건너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제 앞을 막으시더라고요. 말도 없고 그냥 손짓으로 계속 돌아가래요. 손사리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외할머니는 어쩌나 싶어서 뒤를 이렇게 보니까 외할머니가 그 구름다리 반대편에서 고개를 탁 쳐들고 저를 노려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은 외할머니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꿈에서 제가 진짜 이상한 게 할아버지가 빨갛고 노랗고 원색의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잠에서 깨어나고 그 뒤로 정말 이상하게 단 한 번도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할아버지가 저를 10년 정도 살면서 키워주신 부모님 같은 존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도 뭔가 저를 괴롭히려고 하던 무언가랑 거래를 하고 지켜주려고 하신 건가 이렇게 억지스럽게 또 생각을 해보고 최근에 신점을 엄마랑 이제 보러 가가지고 무속인한테 여쭤봤어요. 내가 그런 일을 예전에는 귀신이 보이고 하다가 요즘에나 또 안 보이는데 제가 뭔가 그런 걸 받아야 되는 사주인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보시더니 할아버지가 다 걷어가셨으니까 더 이상 그런 거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진짜 희한하죠. 어쨌거나 그 뒤로 저는 가족이랑 별다른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혹시 모른다 라는 말 혹시 아세요? 안 돼, 당직기는 저희 집 너무 누군지 다 잘 알 것 같아서. 아직은 모른다 라는 이야기. 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쵸, 그런 생각도. 근데 저는 걱정인 게 냉정하게 따지면 저 복도를 기점으로 온도 차이가 나기는 해요. 근데 네.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아, 이게 그 괜히 드리는 네. 말씀이 아니라요. 네. 그 아이한테 한번 다시 한번 그러니까 혹시 그 친구 저번에 그 친구 몇 번 본 적 있나? 그 친구가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도 한번 그 네. 엄마한테만 몰래 얘기해 줘야 돼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네, 한번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맛있는 거 주면서 네, 조심스럽게 신랑 없을 때 한번 물어봐야 돼. 왜냐면 생각을 하고 네. 이게 경험 제 거 썰 들어보면 여러분들 아시죠? 경험상이 가장 중요한 건데 아기들한테 이거를 빙자해서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이러면서 둘이서 노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무속인 분을 그 한 게 아니라 그 네, 네. 클리셰가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아이 그 네, 아무튼 그 한번 네. 꼭 물어보시고 정말 이거는 네. 제가 볼 때 아이들 겁을 드리려고 그거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에 아, 대해서는 예, 알고 있습니다. 위험한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귀찮은 단계까지 네. 올 수도 있어요. 남편분 집안 쪽에 무속인 분 계세요, 혹시? 아니요. 저희 집안에 아, 할아버지 때까지 네, 네. 그런 걸 모셨던 분이 있고 저의 고조 할머니는 무속인이셨다 하더라고요. 아, 그거 그리고 네, 네. 빠르게 쫓아내야 돼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쫓아내는 게 네. 가장 좋습니다. 네. 심각한 건 아니니까 두희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네. 그나저나 이 얘기 말고 또 다른 얘기도 있나요, 두희님? 다른 얘기
예전에 겪은 일 같은 거 하나 있기는 한데 나중에 한번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아니 순간 말 더듬으시는 거 보고. 아니요, 그러니까 아, 제가 사실 그 일도 네. 네. 그 당시에는 그이 이사 오기 전 집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좀그 존재는 정말 아예를 해하려고 했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그 집을 나오고 나서 조금 잘 풀리고 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그걸 사실 제보할까 욕을 했었는데, 요게 사실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이기도 하고 해서 한 거였어요. 먼들, 먼들. 일단, 네. 왜냐면, 네. 두니님 혹시 그거 아세요? 저는 지금 그 전파 수신도가 나쁘진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시청자분들 중에서 약간 좀 지직거리는 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들? 지직거리, 한 번씩 끊기거나 지직거리는 소리 들리셨을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 되게 있어요. 아, 네. 통신사 바꾸세요. 아, 네. 아무튼 사연 얘기 잘 들었고요. 언제든, 사연 생각나시면,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Action! 굉장히 옛날 얘기예요. 제가 휴가 방송한 지 1년 차 정도 됐을 때. 1년 차. 됐을 때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화성시 쪽에 폐병원이 큰거 하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크냐면 거의 한 5, 6층 건물에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섰고요. 이름이 뭐였더라? 동부 폐병원이었나? 아니, 남부 폐병원이었나? 아무튼, 화성시 사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거기 이제 폐병원이 넉하니 있었는데, 거긴 종합병원이었어요. 그, 장례식장도 마당 건너편에 있었고, 거기를 이제 흉가체험을 좀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때 당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흉가체험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1년 차는 귀신을 찾으려고 좀 돌아다니는데, 이게 감이 있어야지 귀신을 찾지. 제가, 그때 당시에, 한 가지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가 4층까지는 방송이 돼요. 되게 신기한 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방송이 잘 돼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때 당시 갤럭시 노트 5인가? 노트 5였을 거예요. 제 기억상으로는. 후레쉬도 핸드폰 후레쉬 키고 했으니까. 4층에서 5층 올라가는 구간만 방송이 안 됐어요. 거기를 진짜 많이 갔거든요. 4층에서 5층 넘어가는데 방송이 안 되니까 안 올라갔지. 거의 4층에서만 방송했었고, 올라갈 생각조차도 안 했었어요. 왜냐면 방송이 안 터지면 우리가 올라가야 될 이유 따위 없고, 그때 당시에는 방송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 무당들이 재방송을 많이 봤거든요. 그때 무당들이, 하도 훈수질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무당들을 좀안 좋아했어요. 얘 내가 카메라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뭘 자꾸 여기 비춰봐, 저기 비춰봐, 저기에다가 욕하면 안 돼, 소리 지르면 안 돼, 장난치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흉가방송 왜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싫었어요. 굉장히 싫어서. 영환도 싫었어. 그 방구석 영환들. 이 새끼들은 흉가 체험을 지들이 가면 되는데, 내거 방송 들어가지고 막 저기 귀신 있네, 뭐 있네, 팔이 뒤틀렸네, 뭐 어디 다쳤네, 어쩌네, 뭐 어쩌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되게, 진짜 싫었어요. 정말 싫었어. 얼마나 스트레스냐면은, 얘네들이, 야, 2층 그 방에는 귀신 없어. 라고 하면 없는 거야.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니네가 뭘 알아? 라고 할 정도로. 근데 저는 초짜잖아요. 아, 없어요? 그럼 딴 데로 가야겠네요. 아, 정말 싫었어요. 근데
그렇게 휴가체험을 하다가 4층에서 5층을 올라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4층에서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고 뭔가 레전드라는 거가 찍히는 타이밍이었어. 근데 층간소음이 일어나는 거야. 쾅쾅쾅쾅. 그것도 바로 5층에서 난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좀 어디선가 쾅쾅쾅. 근데 당연히 그때 아 위층에 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무섭진 않을 때였어. 왜냐면은 거기가 흉가가 굉장히 유명했고 그리고 흉가 체험단도 되게 많이 왔었고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혔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안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소리가 들렸는데 올라가라고 분명히 방송에서는 예, 올라가라고 하니까 안 들리는 척 했어. 근데 핸드폰 사운드가 굉장히 멀리서 들리진 않거든요. 내가 말해야지만 그러니까 거의 수음력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안 들렸겠지 하고 그냥 이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계단 쪽이다 보니까 들렸나요? 아무튼 핸드폰에서까지도 소리가 들어갈 정도로 층간소음이 좀 있었어. 쿵쿵쿵쿵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야 시청자들이. 야 소리야 쿵이야 소리 난 거 아니야? 뭐야 이러는데 씹었어. 아 아래층에서 소리 났어요 이러는데 위에서 났다는 거야 계속 시청자들이. 니네가 뭘 하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아 윤시현 이 새끼 주작하네. 사람 숨겨놓고 소리 이제는 주작하냐? 여기 이제 핀트가 박힌 거야. 와 제가 주작을 한다고요? 니가 지금 사람 숨겨놓고 소리 내는 거 아니야? 이제 어거지 부리는 거지. 그때 이제 빠꾸 없었으니까 아니 제가 왜 주작을 해요? 내가 왜 주작을 해? 주작이라고? 그러니까 소리는 난데 도발한 거에 걸린 거야 내가. 그때 당시 방송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5층 어차피 올라가 봐야 방송도 안 터지고 내가 주작을 왜 하냐고 하는데 갑자기 그 있죠 알루미늄 그 창틀 같은 아니 그러니까 알루미늄 같은 게 바닥에 쾅 떨어지는 소리 쾅 소리가 나는 거야. 이거는 누가 봐도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나는 거야. 진짜 내가 너무 깜짝이야. 으악 소리를 질렀어. 근데 반사적으로 이게 공간 그러니까 노트5는 위에서 난 소리인지 아래에서 난 소리인지 그거를 판단하기 쉽지는 않은데 내가 너무 깜짝 놀란 나머지 소리 난 방향으로 바로 카메라를 딱 돌린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 거봐 위에서 나잖아. 그러니까 아, 잘못 비춘 거야 하면서 아래를 비췄는데 너무 좀 이상한 거야 나 스스로도. 알았어 올라가 볼게. 대신 터지면 어떡할 건데 이거 방송 올라가면 무조건 터진다니까. 그러니까 녹화하래. 주작 아니면 보여달라는 거야. 그때 당시 이제 너무 이게 좀 심했지. 아 어떡하지 생각을 하다가 산다모 그냥 팍 펼쳤어요. 그 당시 탁 펼치면서 그래 가볼게 만약 터지면 형아들 일단 녹화해가지고 올 테니까 한 시간 있다가 만약에 내가 더 이상 그 방송 안 키면 경찰 신고 좀 해줘. 거기가 어딘데 이제 아무튼 아시는 분들 좀 계실 거니까 한 시간 뒤에 제가 안 키면 신고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들고 올라가 볼게요 라고 얘기를 했죠. 예. 올라갔죠. 예, 그때 당시 장비 없었어요. 쿵쿵쿵쿵 소리가 나고 올라갔어요. 근데 역시나 5층 계단 올라가니까 바로 방송이 버퍼 걸리기 시작하더니 그때 당시 아프리카 TV 굉장히 잘 터졌어요. 뻥 하고 바로 터지더라고. 그래서 침착하게 녹화 누른 다음에 후레쉬를 켜고 갔어요. 갔는데 쿵쿵쿵쿵 소리가 대충 어디쯤에서 나는가를 이제 좀 조용히 봤지. 조용히 보고 봤는데 건물이 되게 커가지고 대충 사운드 플레이 사프를 좀 하고 있었거든. 저기 5층은 아니야. 6층에서 한참 거리가 있는데 뭐가 물건이 탕 터지는 데는 그러니까 큰 소리 물건이 떨어져서 큰 소리 나는 거는 가까워. 근데 쿵쿵쿵은 멀어. 여기 있잖아. 이거하고 틀리잖아. 공간음 자체가. 그러면 두 명 이상인가? 두 팀인가? 이거 좀 불안한데? 하면서 이제 조심히 올라갔어요. 아니, 진짜 사람처럼 소리 나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2층에서 계단 중간에서 또 다 잠시 조용히 멈춰가지고 소리를 듣고 있어서 또 소리 날지 안 날지. 6층 중간에서, 그러니까 7층, 5층에서 6층 올라왔고 6층에서 6층 반을 올라왔지. 7층이 거의 옥상이니까. 아무튼 제경이 그래요. 근데 거기 6층에는 중간에 그 뭔가 물건으로 이렇게 막혀 있었어.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꺾여가지고 또 여기 계단 있잖아. 근데 여기에 짐들이 되게 빽빽하게 있어서 대신 못 올라갈 정도는 아니고 짐이 이렇게 있는 상태여가지고 조용히 여기쯤에 이렇게 해서 조용히 이제 소리를 들었지. 멀리서 이제 쿵쿵쿵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분명히 물건이 떨어지는 거는 물건이 돌 같은 거? 자갈 같은 거? 많이 큰 돌이 아니야. 이 정도 큰 돌이 갑자기 5층에서 가까운 쪽으로 탁탁탁탁탁 나는 거야. 이렇게 소리가 굴러오듯이 탁탁탁탁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막 오금이 저려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면 닭새 쫙 돋으면서 어? 분명히 저쪽에서 소리가 났는데? 던지는 거는 밑인데? 그건 밑인가? 라고 하고 이제 계속 보고 있었어. 근데 분명히 이 소리가 있잖아요. 이게 귀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은 6층이야. 아 그래, 일단은 돌이라는 거는 그냥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돌이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6층에 그 물건이 있는 데를 밟고 올라갔어요. 밟고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밟고 하면 여기서 소리가 많이 나. 찌그닥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층 라인 쪽에 이 여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지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계단 올라가면 이렇게 복도가 되게 끝자락까지 있어. 이렇게 여기 계단 올라가면 여기에 큰 거 같은 거 큰 내부실 있고 이쪽으로 굉장히 쭉 길어요. 엄청 커요. 그냥 엄청 커가지고 내가 이만하면 건물이 이러고도 더 커 쭉 있어 쭉. 그래서 이제 갔죠. 딱 옆을 보는데 뭔가 쿵쿵쿵 거리는 소리가 어느 한 방에서, 내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쪽 부근 쪽에서 쿵쿵쿵 소리가 나는 거야. 물론 문도 없었어요. 문도 없고 여기가 거의 무너지기 일부 직전은 아니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됐는데 쿵쿵쿵쿵 이게 돌 부딪히는 거, 걸어다니는 거, 이렇게 발소리가.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긴 거리는 맞는데 못해도 한 30m 정도는 되는데 아이씨 너무 심장이 쫄깃쫄깃한 거야. 그리고 여기가 문들이 안 닫혀 있으니까 뭔가 여기에 대한 그 사수경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엔 여기를 들어갔다가 이렇게 점점 이제 천천히 가는데 여기서 쿵쿵쿵 소리 나더니 갑자기 여기 이쪽에서 이제 저도 발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가는데 근데 여기 정도에 도착했는데 그 핸드폰 녹화 꺼지는 소리 아시죠? 띵! 이렇게 그때 당시에 아무도 안 눌렀는데 갑자기 녹화 띵! 하고 풀리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바로 녹화 풀리자마자 아 이거 그 시간 틈을 주기 위해서 바로 눌렀어 녹화를. 왜냐면은 이게 녹화가 길어지면은 주작 의혹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바로 눌렀지. 눌렀는데 갑자기 여기서 띵! 띵동! 이거 녹화 버튼 띵동 버튼 소리가 들리니 이렇게 막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딱 멈춰 소리가. 이게 막 누르고 나서 띵동 하니까 이렇게 딱 보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움직이던 소리가 막 멈춰. 그때부터 서로가 긴장을 한 거야. 숨도 못 쉴 정도로. 얘도 가만히 숨도 안 쉬고 있고 나도 숨도 안 쉬고 있는 상태에서 아 진짜 이건 사람이다. 쟤도 누군가 있다 라는 인지한 것 같아. 소리가 딱 멈춰요. 근데 방송을 켠 게 아니잖아. 이 녹화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내가 여기에 있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여기야.
거리는 얼마 안 돼. 소리가 다 들리죠. 숨 쉬는 것까지.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좀 가을 지나서 그 겨울쯤이었다 보니까 파카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도 파카 소리가 슥슥 나잖아. 그 소리조차도 안 나게 하려고 거의 그 숨을 안 쉬고 계속 귀에다 신경을 곤두세웠거든. 근데 얘도 마치 그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처럼 조용해. 그러니까 여기서 못 움직인 거야 서로. 그래서 용기를 냈지. 이러고 나서 한 5분? 6분? 굉장히 좀 시간이 좀 됐을 거예요. 10분 정도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가 긴장을 풀고 아이씨 막 이러면서 아이씨 누구 있어요? 에? 누구 있어요? 누구 있으면 얼굴이나 보고 얘기합시다. 에? 누구 있어요? 내 방송 스타일 알잖아. 누구 있냐고요? 있어요? 대답이 없어. 3단봉은 당연히 이렇게 치고 있지. 인기점 확 내면서 일부러 인기점 내면서 누구 있으면 좀 나와보세요. 네. 저는 그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방송하는 사람. 여기서 이상한 소리 나가지고 잠깐 왔는데 혹시 그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제가 5만원 드릴게요. 예? 인터뷰하시면 제가 돈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예전부터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멘트를 계속 많이 했었어. 근데 갑자기 이 계단 쪽에 있잖아요. 계단 쪽. 계단 쪽에 제가 짐을 이렇게 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짐을 건너서 여기 방을 다 뒤져봤다고 말씀드렸죠. 문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로 뒤에 이쪽일 거야 아마. 바로 뒤에 문이 쾅 닫히는 거야. 그것도 진짜 크게. 그게 당연히 어떻게 했어? 우와 씨발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거잖아. 그 뒤를 바로 돌아보면서 문이 거의 그러니까 돌에 껴져 있거든요. 돌에 이렇게 막 그 철거 현장 보면은 막 문이 어디에 꽂혀 있어. 그러니까 막 관물대에 꽂혀 있거나 돌에 꽂혀 있거나 그 바닥도 다 부셔져 있기 때문에 꽂혀 있어가지고 문이 거의 없다시피야. 문이 없는데 갑자기 뒤에서 꽝 소리가 나는 거야. 확인은 못했어요. 일단 문 소리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철제 소리인지 여기 나무 문 소리인지 이거를 확인할 틈도 없었어. 그러니까 복도에서 너무 큰 그 파열음이 쾅 생기니까 뒤를 딱 돌아오면서 뭐야 씨바 하면서 여기를 딱 봤는데 갑자기 검은색이 뭔가가 확 막 이렇게 막 도망을 가. 이게 순식간이었어. 얘가 이렇게 샥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진짜 너무 빠른 순식간이어가지고 우와 씨바 이러고 빛도 없잖아. 후레쉬 불빛이 되게 약하잖아요. 우와 이러고 여기를 딱 봤는데 검은색 그림자가 뒷모습이 샥 하고 싹 나가. 다다다닥 이러면서 막 식은땀이 막 계속 흐르는 거야. 그래서 이쪽 방을 들어갔어요. 진짜 되게 천천히. 아직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들어갈 때 얘가 여기서 급습할 수도 있으니까 사수경기를 다 하면서 여기도 보고 여기 이렇게 멀리서 하고 아 누구 있냐고 하면서 돌도 짓고 던져도 보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를 들어갔지. 들어가는데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들어가자마자 진짜 피토했던 게 뭔지 알아? 피를 토할 뻔했던 게 사람이 사는 곳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노숙자가 사는 것처럼. 노숙자가 사는 것처럼 막 펼쳐져 있어. 근데 이 들어가면 룸이 이렇게 있잖아요. 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이게 두 개가 더해진 방이었어. 두 개가 그냥 이렇게 두 개가 더해진 방이고 그리고 약간 여기 부근 바로 오른쪽이죠. 바로 오른쪽 라인에 여기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여기가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렇게 병원 딱 봐도 병원이야. 병원 딱 이렇게 화장실인데 여기까지가 화장실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두 개짜리 방이에요. 두 개짜리 방. 근데 여기가 무슨 내가 그 후레쉬 때문에 잘 못 봤는데 두 개짜리 건물에 문이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 막혀 있어요. 뭐 장롱으로. 여기 반대편에 장롱으로 막혀 있고 근데 여기 가운데
이 가운데, 그러니까 단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천장에서 본 거예요. 이렇게 발자국이 겁나게 많은 거예요. 마치 강강술래하는 것처럼 맨발로 막 이렇게 발자국이 엄청나 있는 거야. 이렇게. 천장에 그 우리 그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얀색으로 돼 있는 거. 천장 보면 얘 되게 약하잖아요. 엄청나게 돌려져 있는 거야. 맨발로. 병원 천장에 일반 병실, 그리고 여기는 딱 보면은 여기 천장 말고 바닥은요, 사람이 사는 것처럼 이렇게 좀 그 노숙자들이 이렇게 이불, 병실 이불 있죠. 병실 이불 있고 관물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서랍 같은 거 있고, 이 서랍 위에 그냥 뭐 먹을 거 조금 있고, 그리고 여기 서랍에 뭐 있고 해요. 근데 여기 베개 그게 있었어요. 사진. 증명사진. 누구 증명사진인지 아세요? 어린애.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근데 어린아이였어. 남자아이. 아이 사진. 이렇게. 그 침낭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병원 모포 같은 거 있죠? 내가 그리고 그걸 이제 다 이제 거기 있는 거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 아직 안 끝났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숨 죽이지. 왜냐하면 화장실도 열려 있고 화장실 쪽에 숨은 난수인데 여기 들어가기까지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 그리고 이제 거기 봤을 때 와 씨발 이게 뭐지 하고 이걸 이렇게 둘러보는데 뭔가 천장이 이상해서 딱 봤는데 여기 천장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 이 소리가 여기서나 쓸 수밖에 없는 소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닥이 다 이렇게 까져 있어요. 보일러 까져 있는 것처럼 막 엄청 까져 있고 막 바닥이 난장판이 돼 있어 거의. 그래서 소리가 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야. 응?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천장에 발자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아이 크기는 아니었어요. 내가 손을 이렇게 벌려도 닿지도 않는 천장인데. 아, 그래서, 거기를 다 둘러봤어. 닭살이 계속 돋는 거야. 어? 뭐, 의식을 한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여기, 그, 모포에 이제 사진을 원래 그냥 넘어갈 뻔 했는데, 딱 봤는데, 오, 어린아이 사진이 있네? 라고 하고, 이 사진을 내가, 그때 당시 손버릇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일단은 이거 뭐지 하고 이렇게 딱 넣고, 나가려고 하는데 뭔가 인기척이 있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분명히 인기척이 있었으니까 뭔가 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거야. 이렇게 딱 뭔가 하고 눈이 딱 마주쳐요. 그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눈을 마주쳤다는 게 이렇게 딱 눈을 마주치고 딱 눈을 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제 화면 보이잖아요. 눈을 마주쳤다는 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싹 이렇게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잔상처럼 탁탁탁탁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싹 사라져. 나는 그 이렇게 숨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숨을 수가 없는 게 애초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싹 사라졌거든. 그래서 아 이거 느낌이 존나 안 좋다. 그래서 진짜 잘못 본 거일 수도 있어요. 빛에 대한 그런 거 잘못 본 거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빛이 그렇게 조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뭔가 느낌이 안 좋아가지고 빨리 내려갔어. 일단은
막 정신없이 일단 그래 하면서 내려갔어. 내려가가지고 1층에 딱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하던 무당이 있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걔가 시원이 형한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그 무당이 왔던 거야. 무슨 일이 생길, 왜냐면은 안 내려오니까 지도 걱정되니까 마침 딱 1층에 딱 왔는데 걔한테 야 6층에 나 초상에서 이상한 거 봤어. 그러니까 형 놀라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 그 귀신 있다고. 아니 근데 야 너 일로 와봐 6층 같이 올라가자 이러는데 아 맞다 잠깐만 야 이거 사진 하고 딱 보여줬어. 근데 걔가 딱 이렇게 봐. 보더니 막 달려가 1층으로. 1층에는 뭐가 있죠? 원무과가 있죠. 형 나 이거 똑같은 애 본 적 있어 라고 하면서 원무과로 달려가. 그러니까 뭔가 영적으로 온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진을 어디서 찾았냐고 막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가 6층에서 봤다. 아 6층에서 봤냐 뭐 거기서 귀신 나온대냐 해서 이 사진을 본 적 있다 하면서 막 달려가. 똑같은 애 본 적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막 이렇게 뭐지 그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문서 같은 거 있잖아요. 문서 같은 거 봤는데 거기서 딱 얘 얼굴이 이제 이 아이 증명사진이 있는 입원 기록서? 그걸 딱 빼는 거야. 얘 여기 입원했었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그 미스테리, 아니 그러니까 왜 비공개로 붙여질 수밖에 없었냐. 이거는 아직 피셜이에요. 무피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답을 아직,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 걔가 하는 얘기가 그거야. 형 여기 그거였다고. 뭐? 뭐였는데? 그 있잖아요 불난 거. 그것 때문에 내가 걔가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 야, 아닐 수도 있잖아. 이건 좀 너무 민감하잖아 하면서 입을 딱 다물었거든. 아 근데 그건 어디까지 피셜이고요. 예. 그래서 입을 딱 다물었는데 그럼 천장에서 보였던 건 뭐야? 라고 했는데 그건 걔가 자세히 6층에 올라가 봐야지 알 것 같은데 하고 6층에 딱 올라갔는데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형아들?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그 공간이 없어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때 6층으로 올라갔나 보다 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분명히 내가 이 짐이 있는 거를 넘어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층수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짐을 넘어서 같이 방을 봐서 야 여기 방이야 라고 했는데 그 공간이 아닌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그걸로 층수를 예측을 했었는데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계단에 짐이 있었다고. 그걸로 층수를 예감을 했던 건데 올라가서 분명히 그 옆에 층을 정신이 없다 보니까 충수를 못 봤던 거야. 그리고 가서 들어가서 딱 봤는데 없는 거야. 전혀 다른 거긴 거야. 녹화는요 거기 띠롱 하고 끝났을 지점 있죠. 거기까지만 녹화가 됐어. 그 다음 분명히 내가 눌렀는데 띵동 하고 누르는 소리까지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 거는 그냥 안 눌린 거야. 여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녹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청자들이 어떻게 된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었죠. 뭐 그랬는데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여기가 무슨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이야 라고 하면 진짜 날아가는 건 한순간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미스테리 사건부에다 그냥 집어넣고 아예 발설을 안 했어요. 아예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 사건 자체가 예, 여러분들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사건이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거기서 있었던 사건이 이 병원으로 온 거지. 내가 말했잖아요. 장례식장도 여기 바로 건너편, 그러니까 이 병원 안에 다 있었다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을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 성격 알면 알겠지만은 저는 그런 민감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예 그냥 뭐 건덕지로도 생각을 안 해. 이거는
세상에 공개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한 거의 한 7, 8년 정도 묵혀놓긴 했는데, 지금은 말할 수 있죠. 왜냐면 그 사건이 뭐 그렇게 뭐 하찮은 사건이라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뭔가를 어필하기에는 정말 많은 인지도가 아예 없었어요. 아예 그냥 뜨기 위해서 구라치는 애, 뜨기 위해서 주작하는 애. 왜냐면 그때 당시 방송 자체가 다 주작 방송이어가지고 내가 말을 한들 이거에 대한 막 스트레스만 쌓이니까 그냥 딱 이렇게 입을 다물었었는데, 안타까웠던 거지. 그리고 그 사진이, 그 제가 입원 파일 봤다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 근데 그 입원 기록인가 그거 봤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름하고 생년월일이 나오거든요. 생일이 3일 뒤였어. 생일이. 그러니까 아직 의미는 못 찾았어요. 아, 의미는 못 찾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사진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 그리고 그 사진이 두 장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근데 왜 거꾸로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 아는 내용은요, 지금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천장을 거꾸로 이렇게 타고 돌아다닌 이유에 대해서 이 저승에서 온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2승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2승에 있던 귀신이 아니라 저승에서 왔던 귀신이 아니었을까. 원래 이쪽 세계하고 저승 세계는 반대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 높은 층이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랜드하고 가장 가까운 쪽이라 그래서, 걔 말로는 유치원생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얘를 신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다. 오케이 알겠어 라고 하고 그냥 입을 다물었거든. 거기에 대해서 팩트체크가 안 됐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무당을 제가 그렇게 많이 신뢰한 게 아니어서, 혹여라도 얘가 진짜 맞췄으면, 진짜 맞추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지 않았을까. 큰일 나지 않았을까 라는 그것 때문에라도 그렇고, 걔가 막 그 방송에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못하겠거든. 아무튼 걔의 피절은 그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사진은 두고 왔어요. 그거 가지고만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그게 이상한 거야. 그 사건이 나왔다는 것도 되게 웃긴 거고, 그리고 그 사건을 내가 또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 시청자들한테.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도 뭔가 의심적인 게 많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저도 거기 가서 뭔가 이상현상을 느꼈지만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설명하지 못하면 진짜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설명을 못하잖아. 흉가치 하다 보면 별의별 일 되게 많습니다. 사실상.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무피셜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해본 적도 없고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조사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으면은 유치원생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홀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약간 살짝 쑥 하고. 거기 병원에서 많은 거를 느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그렇게 배우게 됐거든요. 사실상. 만약 거기 안 갔으면 아직도 흉가 같은 데 가서 무속인 끌고 가가지고 야 빌어줘 막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네, 그런 데를 가고 나서 저도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부당들하고 같이 흉가를 가면 좀 빌어달라고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들리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여보세요? 왜 나갔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잘 들려요. 장난쳤어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아, 네.
네, 아, 제가 네. 몇 개월 전에 네. 구직 활동을 했었잖아요. 구직 활동, 네, 그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그만두고 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아, 하지 마. 다시 백수가 돼서 아니, 무슨 살고 도전이야? 무슨 도전? 있어요. 네, 제가 원래 글을 좀 썼었는데 오. 그 저기 신인 그 글짓기 같은 거를 오. 좀뭐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작가? 네, 그거를 아, 네네, 맞아요. 좋아요. 응원합니다. 네, 이번 주에 들려주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 근데 혹시 요번 사연 한번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제가 이 사연이 너무 신기한데 어디다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 네. 친구한테 막 얘기해주고 싶은데 또 이거 너무 재미난 얘긴데 좀 신기하기도 하고 미스테리하기도 하고 한 얘긴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줘야 되나라고 생각해서 아 역시나 시원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사연을 써봤거든요. 좋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작가 지망생의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아니 한번 아니 아니 왜요? 아 그런 건 아니고. 네, 우리 정유님의 사연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비되셨죠? 네. 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액션! 이 사연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저와 같이 동업하는 사장님의 이야기예요.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제 보사를 소개받게 되었는데 이게 사업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어요. 초를 여러 해 키셨다고 했고 그때마다 보살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사업적으로 번성하는 것을 보고 신뢰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그 보살을 통해서 초를 키다가 어느 날 이제 보살이 사장님에게 연락을 하더니 집안에 조상을 위한 천도제를 지냈으면 좋겠다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사장님은 돈을 댈 형편이 되지 못해서 다음에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 시기가 이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정이 이제 화평하지 않고 아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구설수로 되게 크게 힘들거나 특히 사장님이 간이 안 좋아서 고생하고 있어서 현재 자기 상황으로는 천도제든 뭐든 보살의 말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제 거절을 했대요. 보살은 알겠다고 형편 되면은 꼭 천도제를 할 것을 권유했다고 해요. 이제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아들이 어느 날 학원 자습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틈 사이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아주 역한 냄새가 났다고 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동급생인 A가 있었는데, A한테 이제 말하기를, 이곳에 역겨운 냄새가 안 나냐? 나는 맡았는데, 너 어떻게 여기 혼자 있냐?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러더니 A가 자기도 알고 있다. 여기서 이상한 냄새 나는 거를. 그래서 A가 그 아들한테 자기 집에 보여줄 게 있다고 자기 집에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따라갔어요. A의 방을 이렇게 보여주더니 저기 모퉁이 쪽에 귀신이 있다고 너도 보이냐라고 하면서 사장님 아들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귀신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아들은 너무 놀라서 A한테 말하기 나는 귀신이 안 보이지만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말해주냐? 라고 했대요. A는 말하기를, 이제 너가 자습실에 들어서자마자 귀신 냄새를 맡은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너도 보이나 했지? 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사장님 아들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자신의 친구가 이제 귀신을 보는 것도 무서운데 자신도 귀신의 냄새를 맡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무서워서 이제 사장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왜 귀신 냄새를 맡게 되었을까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사장님도 그 보살을 통해서 들었대요. 이제 아들의 친구 A씨, 성씨가 사장님 성씨랑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상끼리 파장이 맞다 보면은 영매 체질인 A를 통해서 사장 아들도 덩달아 그 영향을 받아서 구취를 맡게 된것 같다고 설명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상끼리 파장이 맞으면 성씨가 같으면 정말 영향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여튼 사장님은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 또한 예사롭지 않구나 하고 느꼈대요. 왜냐하면 자신도 최근에 길거리에서 검은 형체를 목격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장님은 딱 느낌 받기를 아, 세상에는 귀신이 진짜 존재하는구나 체험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장님은 보살을 찾아가서 이런 사실을 설명하고 보살은 말하기를 조상들을 위한 천도제를 어서 지내야 한다고 너희 집안 조상들이 험하게 돌아가신 분이 많아서 어서 해줘야 한다면서 그래서 사장님은 아들이 걱정되기도 하고 두려워진 마음이 생겨서 빨리 돈을 마련해서 천도제 날짜를 잡았다고 해요. 근데 천도제는 이제 세 번 걸쳐서 했는데 첫 번째 천도제는 아주 험하게 돌아가셨거나 한이 많은 조상을 위한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천도제는 구천을 떠돌거나 그 비교적 떠나고 싶지 않은 조상을 위한 것이고 세 번째 천도제는 금방이라도 떠나고 싶은데 못 돌아가는 조상을 위한 것이라고 그런 목적으로 이제 천도제 세 번을 치렀다고 해요. 근데 첫 번째 천도제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사장님은 큰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다고 했어요. 아니 죽을 뻔했다고 그 당시를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자기 시야에는 덤프트럭이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기 옆에 밀고 들어오는 거를 피하다가 추돌사고를 당할 뻔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보살한테 하니까 이제 천도제 끝나고 다치거나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고요. 첫 번째 천도제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천도제를 잡고 얼마 안 되고 어느 날 극심한 두통 때문에 거실을 막 기어다닐 정도로 끙끙거리면서 한 시간 정도 그 큰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두통이 말끔히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후 보살한테 전화가 왔대요. 지금 혹시 머리가 아팠다가 괜찮았냐 물어봤대요. 네, 사장님이 방금 전 머리가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보살이 말하기를 자기가 천도제 관련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신도님 머리에 어떤 머리 없는 조상이 날카로운 손가락으로 신도님의 머리를 꽉 잡고 있었다고 그래서 기도를 계속했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장님이 놀라더니 무슨 일이냐 되물었대요. 보살은 말하기를 조상이 머리를 건드는 경우가 있다. 천도제 기간에 항상 조심하라고 당부를 했대요. 그래서 두 번째 천도제 가는 길에 초입길이라서 조심조심 운전하면서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났는지 계속 목적지와 다른 길로 인도하면서 빙빙 돌고 정확한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서 고생하다가 순간 눈앞에 하얀 안개가 자욱하게 생기더니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목적지까지 도착해서 별일은 없었는데 아, 이 또한 천도제의 영향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천도제 때는 다행히 별일 없이 무사히 마지막을 끝맺었다고 합니다. 천도제가 끝나고 사장님은 아들의 친구인 A의 부모님한테 가서 자신이 조상 천도제를 치렀는데 애인의 아버지 집안도 천도제를 지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거부를 하더래요. 그래서 천도제 약속을 이제 잡는 중간중간에 이제 그 계속 설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A씨 집안 그 아버지한테
이제 천도제가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사장님 아들이 그 전에는 두통이 되게 심하게 오고, 눈앞에 자꾸 귀신이 왔다 갔다 보여서 정신적으로 되게 고통을 많이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근데 천도제가 끝나고 나서 마무리가 되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걸 경험하고 이제 귀신이 안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천도제가 잘 마무리가 됐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 들었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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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한 것 같은데? 당한 것 같다고요? 그게 뭐예요? 아니, 아니, 제가 감히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뭐 저는 모르겠어요. 천도질을 세 번씩이나 했다고요? 아, 천도질 막. 근데 적은 금액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천도제 한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세번 지내진 않잖아요. 아, 당했다는 게 사기를 당했다는 건가요? 뭔가 좀 이상한데? 냄새 많이 나는데? 아, 이상. 냄새 많이 나는데? 그리고 그 부분. 같은 성신데, 같은 성신데 그거를 영향을 받아서 귀치를 맞는다는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무슨 우리가 갤럭시 폰 똑같은 거 쓴다고 전파간섭 보나요? 잠깐만. 왜? 삼성 거 쓴다고 뭐 이게 왜 전파 간섭을 받아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 근데 그 얘기 듣고 되게 소름 돋았거든요. 아, 그런 경우가 있구나 하면서. 그런 경우 없어요. 우리나라 성씨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주이시라 그러면은 전주이시 분들 다 같이 다 같이 뭐 아니, 같이 이거 봐야 되는데 아니야? 근데 그 우리 사장님이 그 A라는 친구 있잖아요. 그 A씨 집안에 이제 조상과 약간 파장이 맞으면 그 아들한테도 영향을 갈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죠, 그죠. 그럴 수 있죠. 모르시는 분들은 만물 파장설이라고 해서 그 파장이 지금 만물 그럴 수도. 그러니까 우리 그 정현님 얘기를 들어보면 무속인들은 그럴 수도 있다예요.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진짜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만 썼거든요. 무당이 이거 나중에 올라가면 보세요. 그럴 수도 있다. 그냥 천도제 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 수도 있다. 이게 뜻이 있잖아요. 문맥상 그럴 수도. 그럴 수도는 만물 그럴 수도거든요. 이거 보다가 천둥번개 맞을 수도 있어요. 너하면 보다가 배고플 수도 있어요. 이 언법 문법이거든요. 문법 자체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어쩌다 한 놈만 걸려라 이건데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다. 예. 아, 근데 그 이후로 그 아들은 이제 귀신을 보질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귀신이 간혹 보였는데, 천도제 끝나고 나서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했고, 그죠, 그죠. 귀신을 안 봤다고. 그리고 사장님도 원래 귀신을 좀 봤었대요. 근데 그 이후로도 좀 괜찮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뭐, 기분 탓인가요? 그치, 기분 탓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보일 수도 있다. 이건 헌터가 얘기하는 건데, 보일 수도 있다, 다시. 잠깐 안 보일 수도 있다. 이거 여러 가지 경우에서, 이거, 그러니까, 수도, 보일 수도, 그럴 수도 있다 해서, 이건 다시 반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보일 수도 있다. 다시, 다시 원래대로 보일 수도 돌아갈 수도 있다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무속인이 자꾸, 이게,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무속인 선생님들을 아예 안 믿는 건 아닌데, 조금 뭔가 되게 충격적인데? 저도 충격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순수 100%잖아요. 한번 정도는 그래도 이제 결말은 지금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뭐 상관없는데 혹여라도 이게 시청자들 잘못 전파가 될까 봐. 저는 그죠. 왜냐면은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잡아줘야지 2,000명 넘는 분들이 저런 일을 안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윤시현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장례식을 해야 돼. 그러면 장례식 비용이 50만 원인데 이 사람은 30만 원을 주겠대. 그럼 30만 원씩 세 번을 해. 이건 싼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장례식을 누가 30만 원씩 받고 세 번을 해요. 관뚜껑 닫았다 열었다가 무덤에 묻었다가 다시 파낸 다음에 다시 또
아,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천도제를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천도제라는 것 뜻이 뭐냐면 이제 하늘의 길을 열어서 이 사람을 올려보내는 거잖아요. 그걸 왜 세 번씩이나 해요? 올려보냈으면 올려보낸 거지. 왜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올려보내. 보세요. 천도제가 뭐냐면은 천도제에 네. 상을 깔아요. 막 이제 음식이랑 네. 막 상 다 깔잖아요. 뭐 저렴하게 있으면 여기 네. 음식도 많이 안 올라갔겠네. 네, 아무튼 천도제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신들을 내려보내. 신들한테 막 얘기를 해. 어? 그래서 이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올라가라고 하는 게 천도제예요. 한꺼번에? 그럼요. 물론 특정 인물이 나는...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게 맞는 거지만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올라가라. 이게 천도제예요. 딱 한 번만 하는 거. 뭐?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제 주위에 막 조상님들 네.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 내 주위에 네. 만약에 천도제를 할 때 누구를 하기를 위해서 천도제죠? 윤시원을 위한 천도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윤시원만 올라가면 돼. 이 사람들을 왜 신경을 써? 맞잖아요. 너무 많아서 안 좋게 간 사람들. 안 좋게 간 사람들. 너무 많아서. 왜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해주지? 안 좋게 간 사람이 얼마 많은데 그런 게 어딨어? 아니 근데 생각지도 아무튼 못했는데. 그렇죠. 아니 너무 그러니까 좀 약간 순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놀아놨다. 그럼 그 사장님이 놀아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재주에 놀아난 거죠. 어머. 근데 놀아났다. 그분이 되게 뭔가 신령하다고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 사람 얘기 들으니까 사업적으로 좋다고 좋게 많이 흘러갔다고 저한테 많은 거죠. 간증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결과는 좋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닌데 아, 네. 여기 이제 많은 네.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정현님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이 전파라는 게 또 잘못 와전돼 버리면 여기 시청자분들은 또 약간 그랬구나 하면서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알맹이 다 빼먹고 저희 조금 이렇게 들었다 보니까 좀 뭔가 누락됐던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 됐든 간에 결과는 괜찮았다라는 게 맞잖아요. 네, 맞아요. 네. 결과는 좋으니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세 번씩이나 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천도제였는데 못 갔어.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이거는 사건 사고 부분에 야, 천도제를 딱 했는데 야, 못 갔네. 한번 다시 해야 돼 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기예요. 네. 그 사람을 위해서 천도제를 했는데 못 갔으면 사기야. 거기서 무당은 네. 분명히 꼬투리를 잡아요. 너 그때 닭 잡아먹었어? 돼지 먹었어? 뭐 피부장 봤어? 이제 트집을 잡아요. 그럼 네가 잘못한 거네. 다시 해야 돼. 이렇게 해요. 아, 네. 그렇구나. 네. 책을 잡아요. 책을. 천도제가 사실상 그거잖아, 형아들. 그렇군요. 오, 신기하네,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요. 일단은 뭐 그렇다는 겁니다. 천도제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아요. 아무튼 우리 정유님. 헐. 진짜 충격적이다. 저도 충격받았어요. 이 얘기 듣고. 아, 네. 저는 너무 충격적이라. 성씨가 같으니까 같이 네. 귀치를 느낄 수 있다. 네. 그거는 좀 아닌가 보네, 그러면. 모르겠다. 아닌 게 아니라 전혀 연관성이 없잖아요. 아무리 성씨가 같아도 같은 조상은 아닐 텐데. 그럼 나는 뭐 들은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만약에 무당이에요. 여기 온 무당쌤이야. 네. 이렇게 있으면 옆에 이제 정윤님하고 네. 정윤님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 사장님이 있어. 사장님이 이렇게 네. 내가 얘기하면 눈만 껌뻑껌뻑하면 우와 이렇게 보고 있던 거야. 눈만 껌 우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난 거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인님 또 이렇게 사연 또 경험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사연을 제보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강아지 이름이 구피인가 봐요? 아, 그건 아니고 제가 물고기 구피란 종을 키우고 있어요. 아, 물고기였구나. 아,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오, 구피. 전 가수 구피는 아는데. 처음 사연 제보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오랜 그 구독자셨나요? 아, 네. 그 고스트헌터 마디파고 처음으로 용기 내서 한번 재봐봤습니다. 아, 네네네. 그 제보하게 된 용기를 가지게 된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죠? 아, 당직기 되게 많이 보다가 네네. 갑자기 제가 저의 첫 자취방 사건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아, 첫 자취방. 네. 자취방에서 귀신이 나왔나요? 네. 오. 그게 사건이 있는 집인 줄 모르고 저는 싸서 들어갔는데, 네, 저 말고 친구들이 당했던 일이고요. 네, 저도 한 번은 보긴 했는데, 저는 크게 시달린 건 없었지만, 한 친구는 정말 심하게 시달려가지고, 불면증까지 생겼거든요. 아, 네. 뭐, 이 얘기 다 들어본 것 같은데. 또, 사연을 갑자기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네네. 네. 저희 다 들은 거 아니죠? 네, 아, 아니에요. 네네. 그쵸, 지금 그쵸. 일단은 되게 뭔가 당직기스러운 그, 미스터랜 이야기인데 준비되셨죠? 네. 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액션! 큐! 액션!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 처음 자취를 하고 싶어서 마음 많은 친구랑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어떤 자취방을 구하게 됐는데요. 그때 시세보다 한 20만 원 이상 싼 이제 투룸이라고 할수 있죠. 투룸이라는 그 방이 들어가게 됐어요. 상가 1층은 가게고 2층에 옥탑방이랑 이제 원룸방 하나를 같이 쓸수 있게 집을 구하게 됐거든요. 친구들 너무 싸니까 이제 세 명이서 같이 살자라고 해서 이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집 구조가 좀 특이해요. 1층에서 2층 올라오면 저 외부랑 비슷하게 붙어 있는 부엌 하나 하고요. 그리고 방 하나, 그리고 이제 그 방의 오른쪽이랄까나 그쪽이 미닫이 문으로 불투명한 유리가 좀 되어 있는 방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친구들이 잘 때마다 굉장히 이상한 일 겪었다고 저한테 말을 해줬던 일인데요. 근데 당시 이제 친구 한 명은 이제 심령이나 오컬트 같은 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좀 궁금해한 애였고 나머지 한 명은 겁이 진짜 많은 애였어요. 근데 그 저희가 이제 이 집에 들어와서 처음에 친구 말로는 제가 이제 그 당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낮에 다녀야 되니까 밤에는 자취방에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럼 제가 아르바이트 하러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들끼리 큰 방에 불을 켜놓고 이제 공부하거나 놀고 있을 때요. 그 미닫이 문 쪽에 불투명한 그 부분 쪽에 사람 형체 검은 게 보였대요. 그 친구는 혹시 제가 아르바이트 나가면서 혹시 잊은 게 있나? 다시 왔나? 라고 해서 저한테 왔어? 라고 하는데 아무 말 없이 5분 정도 서 있다가 스르륵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다들 뭐 저인갑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다가 새벽 1시 정도에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친구 한 명이 이제 잠결에 부엌 쪽에서 부시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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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니까 이 친구가 이제 누구야라고 불렀더니 남자 목소리로 나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란 친구는 자고 있는 다른 친구 깨워가지고 도둑인 줄 알고 그 당시에 저희가 그 가구 조립한다고 망치나 이런 게 많았거든요. 둘이 망치를 들고 문을 확 열었대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순간적으로 조금 무서워지니까 그냥 바로 제가 야간에 일을 하고 있는 가게로 와서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검은 남자가 집에 침입한 것 같다. 라고 말을 해가지고 이제 사장님께 양해 구하고 같이 집에 갔어요. 네, 집에 갔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정문이랑 옥상 각각 제가 다 확인했는데
옥상 연결된 문도 다 잠겨 있고, 정문도 얘네가 잘때 잠궈놨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한 명이 겁이 많은 친구니까 얘가 꿈을 꿨는데, 좀 착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전 다시 알바하러 갔어요. 친구들은 이제 무서우니까 잠을 못 자고,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겁 많은 친구는 도저히 이 집에 못 살겠다. 난 다른 방을 구하겠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귀신이나 이렇게 심령에 관심 많던 친구가, 아니다. 이게 사람이 아니라면 귀신일 수 있는데 한번 우리가 관찰을 해보자.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밤마다 이 형체가 언제 생기는지를 체크를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 말로는 이제 옥상에서 화장실 쪽으로 스르륵 지나가는 게 이제 미닫이 문에 비쳤던 일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생겼대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겁 많은 친구 한 명이 혹시나 이제 저희 집좀 민속신앙 많이 믿는 집이어서 혹시 그런 영향받을까봐 걱정돼가지고 저희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이상한 게 보일 때마다 방 구석구석마다 소금을 담아가지고 놔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옥상이랑 저희 방, 그리고 화장실 앞, 주방이랑 정문에 소금을 각각 다 두고 한달 정도인가 지났어요. 다행히 소금 덕택인지 더 이상 형체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렇게 한두 달 지나고 이제 학기 시작되니까 이때 이제 집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게좀 잊혀져 갈 때쯤에 친구가 잠을 자면 검은 그림자 안에 붉은 눈동자가 번쩍번쩍 하면서 천장에서 자기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꿈이다. 그냥 네가 너무 겁을 많아서 이제 이전에 있던 사건 때문에 가위에 눌린다는 느낌이 든 것뿐이라고 제가 말을 하고 그냥 계속 재웠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는 그 검은 형체가 점점점점 자기를 내려오듯이 자기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겁을 많이 내니까 결국엔 제가 야간 알바를 그만두고 매일 밤에 친구들을 지켜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겁 많은 친구는 제가 있으니까 안심을 하고 잘 자고 이제 가위에 눌린 일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심령에 좀 관심 많은 친구는 그전에는 둘만 있을 때는 불을 켜도 어두운 느낌인데 제가 방에 있으면 밝아지는 기분 든다고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저는 다시 야간 알바를 구하고 다시 일을 하러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야간 알바 한지한 하루나 이틀 정도 되면서 또 친구들 밤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 한 명이 왜 그러냐 이렇게 말을 물어보니까 둘다 이제 제가 알바 나가고 나서 밤에 잠깐 이제 한 잔씩 하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누가 드르르륵 하고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친구 1이 이제 눈을 뜨려고 하는데 갑자기 검은 형체가 확 덮치면서 이제 너희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하면서 확 덮치고 가위에 심하게 눌렸대요. 그래서 이제 친구 1이 놀래가지고 깨니까 친구 2도 같이 같은 꿈을 꾸고 확깬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그걸 동시에 꾸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뭔가 귀신이 있는 건 아닐까라 해서 무서워져가지고 제 알바하는 가게에 왔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너무 울고 힘들어하니까 그날 또 사장님께도 양해 구하고 이제 친구를 데려다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같이 앉아가지고 친구 자는 거나 또 가위 눌리는 거 대비해서 옆에서 제가 앉아 기다리겠다라고 했는데 또 제가 있으면 이두 명이 가위도 안 눌리고 되게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저는 학기 중에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친구한테 너네가 공포영화나 심령 같은 데 너무 관심 많아서 그런 꿈을 꾼거 아닐까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친구들이 너무 화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두명 하는 말이 저보고 자기들 나갈 테니까 혼자 밤에 하루만 견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다 보내고 저 혼자 그큰 방에 앉아가지고 불다 끄고 계속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밤한 새벽 3시인가 4시쯤 됐을 때 미닫이 문 쪽으로 옥상에서 화장실 쪽으로 스르륵 검은 형체가 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조금 저도 무서워지니까 그 형체 보고 나가라고 소리 지르니까 갑자기 싹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아 나도 이런 거 보긴 봤다라고 이제 나가라 하니까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아 아니다 다시 올 거라면서 두려워서 집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세 명은 가까운 모텔에 가서 잠을 자고, 다음날엔 저는 아르바이트를 이제 양해구하고 나온 거니까 다시 알바하러 갔고요. 이 친구 두 명은 집에 들어가기 너무 무섭고, 그렇다고 해서 밖에 있기도 너무 무섭고라고 하니까 가까운 점집에 갔다는 거예요. 점집에 가서 이제 돈을 내고 점을 보니까 그 점집에서 말하기를 너네가 살고 있는 집이 되게 위험한 집이다. 근데 그 친구 둘한테는 위험한 집인데 저한테는 위험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왜 그러냐 하니까 제 사주가 되게 조금 살기가 있는 사주? 뭐센 사주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 집에 있더라도 영향 안 받는데 친구 1 같은 경우는 그거를 실제로 되게 심하게 타는 영매 체질 비슷한 거래 가지고 당장 나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요. 저희 세 명은 결국 그 집을 계약 기간 다못 채우고 6개월 만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집에 대한 사건이 일단락 됐고요. 나중에 이제 그 집주인과 저희가 이제 계약 기간 다못 채워 나가는 것 때문에 조금의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집에 1층이나 다른 상가분들한테 물어 보니까 그 집이 예전에 그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옥상에서 이제 도둑이 들어가지고 이 집주인 분이 돌아가셨고, 한동안 저희가 들어오기 전까지 3년, 4년 정도 비어있는 집이었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 저희 겪은 게 정말로 심령 사건이 맞았구나라고 생각 들면서, 이제 당직기 보면서, 아, 제가, 혹시 제가 살았을 때 당직기가 있었으면, 이제 시원님이 오셔가지고 보셨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보하게 되었어요.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 네. 아니, 굉장히 흉가네요. 엄청난 흉가. 그런 데가 진짜 대한민국이 엄청 많아요. 거기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인 것도 많고요. 제가 흉가패가를 돌아다니면서 진짜 흉가는 사람이 살고 있는 데가 맞는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당직기를 옛날부터 이제 준비를 했던 건데 아,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은 안 그러시죠? 네, 저희가 대학교 때 제가 자취방을 세 군데 다녔는데, 세 군데 다 비슷비슷한 사건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전혀 없고, 그냥 저는 좀 무뎌서 그런지 잘 모르거든요. 어디 학교를 부산이고요. 네네네네. 네, 그게 좀 옛날 일이긴 한데 그죠 지금은 그죠 그 그죠. 집이 허물어졌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어디 대학교인지는 얘기를 못 해주시는 거죠? 아, 대학교는 지금 위치를 옮겨서 아마 말씀드리면 다들 잘 모르시는데요. 네네. 여기가 부산 남구라고 문현동 쪽이거든요. 네. 어딘지 알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취방 같은 경우는 대연동 쪽 가는 방향에 있는 허름한 2층 집인데, 지금 그 집은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다 부수고 새로 이제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아니, 궁금했던, 이게 뭐 대학교가 궁금했던 게 아니라, 네. 혹시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아, 근데 그 동네가 네네. 조금 그런 살인사건이 좀 많긴 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첫 자취방도 그 살인사건 난걸 쉬쉬한 집이었고, 제가 두 번째로 또 자취방 갔는데, 거기가 되게 쌌거든요. 그싼 집이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집 중심으로 왼쪽 편에는 이제 할머님이 또 강도가 들어와서 또 이제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산 채로 불태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흉가가 하나 있고 저희 자취방 왼쪽에서는 또 이제 그 젊은 여자분이 집을 들어가시다가 뭐 나쁜 일을 당했던 집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집이 원래 주인이 같은데 이제 불탄 집은 아예 거기 말로는 다시 리모델링 해도 계속 그 벽지가 거멓게 변하는 것 때문에 세를 안 주고 그 집과 붙어 있는 집 하나만 세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제가 두 번째 자취방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두 번째 네. 자취방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는 두 번째 이야기도 존재한다는 거네요?
네, 저도 그 당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주변에서 그냥 시세보다 싼 집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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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그 집에서 저는 괜찮았는데 같이 있던 룸메가 결국 저랑 못 살겠다고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 그런 집에서 몇 년씩 살았죠. 무섭다. 이 자취방, 저는 자취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예, 어머니의 그 그늘 안에서 저는 잘 자라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워낙 어머니 말을 잘 들어가지고, 네, 어머니, 네. 네. 저도 어린 나이에 그냥 어른이니까 독립을 한번 해봐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패기로 나갔는데, 사실 자취방을 제가 대학교 때한총 6번 정도 옮겼거든요. 6번 다그 집에 4개가 사건인 집이었고, 2개는 사건이라보다는 같이 살던 그 룸메들 문제가 좀 있었긴 했는데, 4군데가 다 사건이었다는 건 뒤늦게 뉴스 보고 안 것도 많았어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두 번째 이야기는 저희가 언제 정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두 번째가 조금 세긴 한데, 아, 제가 다음 그냥. 주는 크리스마스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30일 날 들어볼 수 있나요, 저희가? 아, 네, 30일은 가능해요. 크리스마스도 솔직히 가능하시죠? 그날은 제가 23일부터 이제 친구들 약속이 그렇군요. 네. 있어가지고. 그럼 30일 날, 네, 둘째 집이란, 두 번째 네. 집에 대한 썰꼭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구피 어머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꼭 만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